여러분 유하유아, 오늘은 미뤄두고 미뤄뒀던 게임 중 하나 리틀 키리 빅 시리 고양이 게임입니다. 이게 거위 게임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약간 도시를 돌면서 꼬장 부리는 고양이의 대모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집사로서 꼭 해야 하는 게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돼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군요. 거위 게임도 재밌게 했거든요. 가봅시다. 오, 슬롯이 3개나 있네요. 갑시다. 패드가 편하다니까. 패드로. 오, 들어가니까 소리가 크네. 오, 그래픽 좋아. 귀여워. 그릉그릉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어이구, 떨어지겠다, 떨어지겠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이고. 소리가 좀 크네요. 이걸 살았어. 역시 이걸 사네 하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빠져버렸어. 꺼내줘. 됐다. 여긴 어디지? 집으로 돌아가기. 그렇지만 위로 정말 많이 올라가야 하는걸. 기어 올라갈 기운이 더 필요해. 뭔가 체력을 늘려야 되나봐요. 기운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점프. 이 점프! 아하, 오케이. 이게 우는 소리. 닝겐! 밥 줘라, 닝겐! 누구든 문을 열어줘.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되나? 어, 오! 어, 뭐야. 여긴 물인데? 아, 물을 싫어해서. 물을 좋아하는 고양이는 아니네요, 아쉽게도. 수속성 양이는 아닌 걸로. 올라가는 것부터 연습해볼까? 어? 지금 문이 열려있네? 어, 공이다. 공 같은 거 못 가지고 노나? 집이다, 집. 남의 집이야. 줍기. 어, 이런 것도 가져올 수 있어? 발자국은 따로 안 남네요. 아, 높이도 한계가 있구나. 약간 높이 올라가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네. 오케이. 어, 이건 뭐지? 망치 하나 들고 가볼까? 오, 여기는 뭐 하는 데지? 들어오자마자 바로 부엌이 있네. 주인이 있나? 문이 안 열려 있어서 못 들어가네. 야, 슬리퍼 하나 물어 가자. 가자. 에헤. 슬리퍼 하나 가져가야지. 오! 오, 맨홀. 이런 것도 재현해 놨어? 오, 대박. 이게 손 움직이는 거고. 달리기. 이게 왼손, 오른손. 아하, 오케이. 점프. 이게 조심히 가는 거. 아니, 근데 길이 어디야? 중요한 건 길을 모르는데? 어, 까마귀다. 뒤로 돌아가네.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점프력이 안 돼서 못 가고. 아, 그런가?
덩쿠를 탈 수 있나? 얍. 아예 벽은 안 타지는데요? 바람 방향이 알려주는 것 같은데 잠시만. 갑자기 길을 헤매고 있어. 여긴 뭐지? 나중에 갈 수 있나 보다. 점프. 아까는 막 저기 매달려지더니 얘는 매달리기가 안 되네. 오잉?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시? 내가 지금 키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덩쿨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는 방금 잡기가 됐거든요? 아니요, 선생님? 왜 안 넘어가시죠? 키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네요. 어, 깜짝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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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나무 위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개웃기네. 왜 네가 대답하니? 설명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라고 나와요. 자,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길은 여기가 맞는 것 같고. 누구나 바람이? 바람이? 아, 저쪽이네.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어, 내가 쓰러트린. 오케이. 화분 하나씩 처치하고. 후려치기! 얍! 오케이. 꺼져! 핫! 오케이. 슬쩍. 어, 까마귀. 야래, 야래. 날아다니는 야옹이 아닌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중에서 무심하게 결백한 까마귀를 때리는 다른 작은 고양이는 안 보이는 걸. 이거 뭔 소리야. 해석이 좀 이상하군요. 당신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실수라 이거지? 비행 연습이 더 필요해 보이는군. 그치만 사실 전 날 수가 없어요. 그런 태도는 영원히 날 수 없겠어. 자, 그냥 날개짓을 하면서 날 따라와. 이봐, 난 날개가 없다고. 뿌쇽. 어? 저기 사람 있다. 사람이다, 사람. 뿌쇽. 얍, 얍, 얍. 얍. 이야. 좋아, 좋아. 다 뿌려놓고 일단. 자, 빨간색을 밟아서. 뿌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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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숑. 이렇게 밟은 다음에. 자, 이제 하얀색으로. 뿌숑, 뿌숑, 뿌숑. 덧칠을 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다가. 아저씨 어때요? 제 발자국. 따라따라따. 야옹, 야옹. 나 귀엽죠? 자, 다시 이 색깔로. 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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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슈.
와, 와, 이렇게 하면은 꼬리 잡기 하네. 막 도니까 자기 혼자서 꼬리 잡아. 검정색이 좀 더 부족해요. 좀만 더 찍어줄게요. 여백을 남길 순 없어. 꽉꽉 채워야 돼. 빨간색 한 번 더. 이렇게. 오케이, 아저씨 이 그림 비싸게 팔아주세요. 다음에 바깥 받으러 올 겁니다. 알겠죠? 으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이거 올라가기 안 될 것 같은데? 아야! 뭔가 자잘한 거 많은 것 같아요. 딸랑딸랑. 오, 이것도 한 대 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있었거든요? 이쪽이 방향인 것 같은데? 오케이. 당기기, 어? 당기기? 당겨서 어디로 가지? 어, 아, 여기 밑에 있구나. 자, 나가자. 어, 공이다. 푸쇼. 어, 골럭키, 골럭키. 드리블, 드리블. 자, 드리블. 아이고, 아이고. 달리기는 너무 빨라서 안 되겠고. 내 축구 실력을. 아씨. 아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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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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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자, 여기서 슛! 아, 어, 왜 안 눌러져? 얍! 아씨. 그 더럽게 안 들어가네. 분명히 도전과제 있을 거란 말이야. 아! 몸으로 밀치는 게 더 낫겠는데? 예! 오케이, 득점. 뭔데 빡세. 우다다다다. 이쪽은 일단 못 가는 곳이고. 어? 이거 뭐야? 삐식 삐식. 방향은 여기가 맞는 건가? 어?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네. 저쪽에 한번 보고 올게요. 저쪽엔 길이 없었나? 아, 맞네. 이쪽이네. 가자. 우다다다다다. 일로 나가서. 엉덩이 너무 귀엽다. 어? 저기도 들어가는 길 있다. 뭐가 막고 있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나봐. 오씨, 놀래라. 야, 거기 조용히 해. 정말이지, 저 개들은 길거리가 자기들 건 줄 안다니까. 어, 거기 있었구나. 뭐 이리 오래 걸렸어? 날개짓 하는 거 잊었어? 전 날개가 없어요. 뭐? 그럼 어떻게 날고 있었지? 날고 있지 않았어요. 떨어지고 있었죠. 제 창문 자리에서 떨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그치만 날 수 없다면 어떻게 다시 저기로 올라가려고 그래? 와, 높네. 이런. 꽤나 공경에 처했구나. 맞지? 생각을 좀 해보자. 아하! 너희 날개 없는 생명체들이 하는 그 열등한 비행을 해보는 건 어때? 열등한 비행이라니. 지금 여기 가려졌네. 이게 말하는 위치가 자꾸 바뀌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뭐야? 헐떡헐떡 거리면서 발톱질하는 거? 아니, 기어오르는 거 말이에요? 그게 내가 말한 거잖아. 기어오르기를 할 기운이 있는진 모르겠네요. 떨어질 때 이미 슬슬 배고파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친절한 이웃 까마리가 우연히 훌륭하고 군침 도는 생선을 가지고 있다면? 어, 정말요? 그럼 이로써 우린 익숙한 까마귀의 세계에 이르게 됐군. 바로 수요와 공급! 맛있고 기운으로 가득 찬 생선 하나를 제공할 수 있으니 반짝이 25개를
줘. 어? 반짝이가 뭐예요? 얘 상점인가 보다. 반짝이가 뭔지 꼭 알아야겠어? 반짝이는 어디에나 숨겨져 있어. 아, 숨겨져 있어서 찾을 수 있는 빛나는 장식품이야. 풀숲 선반 가끔은 교통콘 밑에.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요. 비싸? 값을 매길 수 없지. 어? 그럼 반짝이 25개에 생선 25마리를 줘야 하지 않나요? 이 고양이 자식 똑똑한데? 똑똑한데 하나로 그렇게 퉁치려는 녀석의 마음을 읽는 수를 읽어버렸어. 내가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했나? 내 말은 가치가 없다고. 심지어는 위험하지. 까마귀를 제외한 모두에게. 사실 반짝이는 이렇게 도시에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 누군가 해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반짝이 25개를 모으면 내가 그걸 매우 책임감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거야. 우리가 영웅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생선 하나를 받고요. 당연하지. 아, 할게요. 아, 오케이. 갑자기 노예가 됐네. 아우! 저기는 못 지나가는 건가? 닝겐, 닝겐! 저 강아지 좀 치워줘! 닝겐, 닝겐! 아이쿠, 아이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리 걸기! 아, 안 되네. 아, 다리 걸기! 아, 씨, 안 되네. 비비기. 이, 다리 걸기. 아, 씨, 안 되네. 안 되네요. 반짝이는 캔은 포함이 안 되겠죠? 일단 여기도 들어가는 길이 있네. 여기, 아이고, 아야야야야. 여기저기 뭐 많은 것 같아. 반짝이, 나와라! 오케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데 있을 줄 알았어. 어, 저기도 있다. 오케이. 일로 나가고 점프. 어, 이건 뭐지? 어, 공이야. 포켓몬이야? 뭐야? 아, 귀여워! 아니, 뭐야? 아니, 뭐야? 귀여워! 어, 완전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모자 같은 것도 이렇게 주울 수 있구나. 완전 귀여워. 아, 저는 저런 게 없다 보니. 아, 저쪽은 들어가는 길을 어떻게 찾지? 이 위는 못 올라가. 저 강아지가 없어야 되는데. 저 강아지 누가 안 데려가나? 어, 반짝이 저기도 있다. 다리 걸기! 아, 죄송해요. 줍기, 줍기, 좀 떨어뜨리기, 줍기. 도망쳐! 도망쳐. 어? 어, 핸드폰 버리고 가시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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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핸드폰이요, 선생님! 선생님, 당신 핸드폰이요, 여기. 에. 아유. 그렇다면 내 거. 근데 지금 이게 어디서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일단 이 까마귀 앞에 두고 가야겠다. 혹시 모르잖아. 응, 이 휴대폰은 이제 제 겁니다. 잘 지키고 있어. 알았지? 여기다 두고 간다. 젠장.
운양숭배래. 야옹 야옹. 운양숭배 뭐야?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 아 실패. 새 좀 잡아볼라 했는데. 올라가야 돼. 으쌰. 아, 새 다 날라가 버렸네. 야옹. 어, 안 되네. 아, 새 다 사라졌어. 아니, 다들 뭐 이렇게 쓰레기를 잔뜩 버려놨어. 어? 어, 캔을 줍는 것도 방법이구나. 오, 좋아, 좋아. 어? 아, 에이, 젠장. 야, 다시 유인하자. 다시 유인하자, 올 거야. 좀만 기다리자. 어, 이거 새똥인가? 하얀 건? 다시 먹으러 올 거야. 오케이. 어? 어, 위에 고양이가 있네? 아, 거리가 모자라. 아, 아이. 거리 모자란 거 보소? 새로운 얼굴이네. 새 보러 온 거야? 지금까지 새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유리창 없이는요. 아, 집냥이라 이제 알겠네. 더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아, 그럼 당연하지. 심지어 새를 잡을 수도 있어. 비법은 새를 놀래키지 말고 몰래. 아, 맞네. 몰래 당황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덮쳐! 아우, 깜짝 놀랐잖아요. 훌륭하게 덮치면 놀랄 수 있을 놀랄 수 있지 얘야. 하지만 그 새들은 꽤 조심스러워. 작은 고양이를 피할 만큼 충분히 조심스럽지. 아, 그렇긴 하지만 항상 빵 제이를 사용할 수 있... 그렇긴 하지만 항상 빵 제이를 사용할 수 있지. 뭔 소리야. 빵 제이가 뭐야. 방법은 이래. 빵을 획득한다. 빵 사냥인가 보다. 새를 잡기 위한 미끼로 빵을 사용한다. 그리고 덮쳐!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빵 더하기 새는 잡기군요. 그런데 당신에게 빵을 빌릴 수 있을까요? 어, 저 바닥에 있는데? 아, 아니, 빵 고양이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지. 인간 주머니, 서류 가방, 심지어는 손으로 잡고 있어. 어? 손으로 잡고 있으면 인간의 빵이 되나요? 야, 빵이 나는 왜 좀 약간 별로라서 그런가, 약간 내가 별로라서 그런가 빵이 왜 자꾸 깜빵 같은 느낌이지? 잠깐은 발밑 기술을 훈련하면 네 거가 될 수 있지. 무슨 기술이요? 그냥 인간이 걷고 있을 때 발을 후려쳐! 인간이 넘어지면 빵이 떨어질 거야. 아, 조언 고마워요. 양아치네. 지나가던 사람 다리를 걸라는 소리잖아. 그럼 일단 빵 사냥을. 약간 A가 점프지? 오케이. 여기서 좀만 기다려보자. 어, 빵으로 먼저 가자. 살짝 살짝 빵을 먹고 있어. 빵을 먹고 있어. 덮쳐! 빡! 아! 아, 젠장. 아, 실패. 아, 똥 싸는 거 봐. 아, 머리 위에 똥 개 많이 쌌네. 대기 타자. 다시 또 앉을 거야. 덮치기! 이야! 빡! 잡았다! 나이스! 어, 깃털!
새를 보면은 계속 꾸준히 뭘 해야, 아이고, 아이고. 뭘 꾸준히 해야 되겠는데. 다리 걸치기! 아, 아씨. 가버렸어. 이거, 이거, 길 갈 때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네. 다리 걸치기! 안 돼! 안 돼! 핸드폰 내놔! 핸드폰 내놔! 아씨. 오, 빵이다, 빵. 도넛이다. 도넛이다, 도넛. 여기다 두면은 또 새가 올 거야. 이번엔 도넛이네. 자, 좀만 대기, 대기. 깃털이 여기서 하나만 나오는지 두 개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냥 가봐. 스. 덮치기! 아, 아, 꾹 눌러야 되네. 아, 씨, 잘못 눌렀다. 너무 나노 점프했는데요? 도대체 저 새들은 뭘 먹었길래 저렇게 똥을 계속 싸는 거야?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방향이 좀 맞은 것 같은데! 나이스. 아, 깃털은 계속 나오네요. 그래? 계속 나온다고? 올라가자. 아이고. 이 뒤쪽, 뒤쪽.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너무 뒤인가? 아, 됐다. 이거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생겨가지고. 오케이. 오! 어, 둥지가 있었구나. 어쩐지. 어쩐지. 새들이 많다 했어. 발자국 남기기. 좋았어. 여기를 이제 벗어날 때가 온 것 같아요. 새는 좀 나중에 봐도 될 것 같고. 빵이다! 샌드위치. 아씨. 아씨, 다리 걸기 개빡세네. 아니, 공 같은 경우는요, 저쪽으로 나가야 있을 것 같은데. 공을 따로 갖고 와야 되나? 야, 아, 아, 공 여기 있네. 어,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뭐 하시는 거예요? 차주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저거 저렇게 차면. 아, 그렇지. 아유, 감사합니다. 비비기 한번 가능하신가요? 아, 가네. 아니, 이거. 이거 좀 차줘요. 이거 좀 차줘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이 아저씨가 날 잡으려고? 아이고. 방금 아저씨가 날 잡으려. 아씨, 큰일 났네. 아! 아, 야, 이거 어떡하지?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에 있어서 갈 수가 없어! 아! 아! 더 위험해졌다. 야옹! 귀여운 척. 귀여운 척. 야옹! 공 차줘요! 공 좀 차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보세요. 어, 저건 누구지? 저 뒤지고 있는 고양이도 있는데? 골은 넣어야 해.
드리블이 너무 어렵다 이거. 아이고. 손을 쓰는 건 참 안 좋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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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살짝 비스듬히 쳐야 되네. 오 차 밑에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아 됐다 됐다 됐다. 살짝? 아 됐다. 어휴 쉽지 않아. 이쪽은 내가 안 들어갔던 덴가? 아 그러네. 위로 가도 되고 밑으로 가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위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점프를.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오케이. 뭐 이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지? 뭐 하는 거지? 얍!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아 좋아. 이제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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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진다. 이런. 아니, 거기 안에 괜찮아요? 아니 좀 전까진 괜찮았어. 들어가기는 쉬웠어서 나오는 것도 똑같이 쉬울 줄 알았어. 좀 도와드릴까요? 하나만 더 해보고. 한 번만 더 해볼게. 으아! 뚱냥이다 뚱냥이. 빠져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준비 다 됐어. 부탁해. 내가 여기서 밀면 날 당겨줄 수 있어? 당기기. 아우 됐다. 어 뭐야 고양이가 아니었네? 너구리? 고마워. 아 천만에요. 거기 안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내 새로운 발명품에 쓸 깃털을 찾고 있었는데 파이프 안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걸 봤어. 아 깃털은 얘구나. 난 그게 분명 유명한 역방향 수집의 아 수집가 에디션 개쿠 기념 메달 보석일 거라고 추정했어. 그리고 뭐 난 안으로 향했지. 뭐라고? 개쿠? 유명한 역방향 수집가 에디션 개쿠 기념 메달 보석. 아니 왜 그 양방향 수집가 개쿠 어쩌고를 원했어요? 그 메달 보석은 이상하게 거꾸로 찍힌 스태핑 오류가 있어서 개쿠가 핵 방사능에 노출된 큰 도마뱀이 아니라 핵 방사능에 노출된 이상한 바다 괴물처럼 보이는 모델이거든. 큰 돈이 된다고. 그치만 알고 보니 평범한 반짝이었지 뭐야. 그리고 난 갇히고 말았어. 너 가질래? 부탁할게요. 여기. 고마워요. 그냥 주는 건가? 발명가라고 하셨죠? 그래 뭐 그런 셈이지. 마법의 엔지니어에 더 가까워. 반은 마녀, 반은 발명가, 반은 과학자. 사람이야? 반이 색이네요. 반 중에 하나는 마법의 차원에 살거든. 그녀는 그니까 나는 2차 방정식을 본인의 나의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 사실 마지막 건 좀 무례하긴 해. 난 타누키지. 너구리가 아니거든. 오, 야 이 친구 좀 심오한데 많이? 찐인데? 너구리가 뭐예요? 줄무늬 있는 긴 꼬리랑 긴 꼬리가 달린 곰과 여우의 작은 혼존 같은 거야. 어떤 사람은 그게 타누키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나 본데 난 잘 모르겠어. 지금은 어떤 일에 열중하고 있나요? 아 정말 흥미로운 일이야. 사실 그래서 내가 잠깐 너도 냄새나니 깃털 냄새? 편두통이 있으신 걸 수도 있어요. 깃털이 대체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네 인간 근처 어딘가에 깃털이 있어. 난 알아. 그렇지만 어디에 깃털을 놓는지 누가 알겠어. 어? 이거요? 그럴 줄 알았어. 깃털 3개가 필요해. 3개 있어? 어? 아니요. 아직이요. 이런. 좋아. 갖게 되면 알려줘. 그럼 그걸 써서 시공간을 어떻게 뒤트는지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 이 친구 심각하게 오타쿠구만. 어? 상자다 상자. 냥. 어? 들어가기 안 되나? 뛰어들기. 어, 상자 안에 못 들어가네. 일단 가자. 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새를 한 마리 더 잡아야겠는걸? 조금만 가까운 거리에서. 오케이. 온다. 온다, 온다. 엉덩이 실룩실룩도 해줘야 되는데. 실룩실룩실룩. 실룩실룩. 엉덩이 실룩실룩이 내가 못하네. 실룩실룩실룩. 상체가 실룩거리는데. 덮치기! 빠샤! 깃털 내놔! 오케이. 지금 깃털 3개니까 가보자. 올라가는 것도 1이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데는 걸어 다녀야 되겠구나. 뛰려고 하니까 미끄러지네. 이봐 이봐 3개 갖고 왔어. 아 정말 신난다. 얼른 줘 얼른. 아차 예의가 너무 없었네. 얼른 줘세요. 얼른 줘세요? 뭔가 욕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여기 깃털 3개. 이제 시공간을 뒤트는 멋진 발명품 보고 싶어? 마법 엔지니어링의 마법을 보시라. 샤라라. 오! 썩 좋은 포탈이지? 어디로 가는지 맞춰봐. 어 뭐야 이거. 하수관? 더 이상은 아니지. 그 현란하게 소용돌이치는 불빛은 그냥 하수관 증기가 아니야. 이건 마법이야.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이게 패트워크의 일부라는 뜻이야. 어?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네트워크긴 하지만 펫! 즉, 반려동물인 너를 위한 거야. 어디로 가는 건데요? 글쎄, 이건 개념 증명이라서 사실 저기밖에 못 가. 아, 아까 지나다니면서 보였던 맨홀 뚜껑들이 다 그건가 봐요.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인가 보네. 하지만 그래도 이 울타리를 우회할 수 있어. 그러니 네 감탄을 금치 않아도 돼. 올라타. 아, 뛰어들기. 그리고 그게 먹히면 알려줘. 우와! 잠깐 뭐라고요? 우와, 오 귀여워. 어? 짜잔! 어? 어? 짜잔! 이러니까? 어? 어? 저한테 신호 주신 건가요? 아! 아! 아 애초에 아! 아 잠깐! 너 어디 있어? 어 글쎄요 완전히 어둡고 흥미로운 냄새가 났네요. 어떤 장소 같으세요? 완전히 어두워? 아, 이런 내 피드백 설문지를 참고해볼게. 좋아 간다. 잠깐만 이상한 데로 빠진 거야 지금? 시험 대상이 자기 소유의 누나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어? 제가 왜 누나리 없겠어요. 아, 맞다고 대답한 걸로 알아드릴게. 질문 두 번째. 시험 대상이 필요한 모든 사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무서운데? 이거 설마
뭐 음식 만드는 것 같은. 아니 시험 대상인 거면 아직 시도도 안 해본 건데 안 필요한 사주도 있어요? 시험 대상이 비협조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군. 이리저리 움직여보지 그래. 그럼 그게 사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지 볼 수 있겠지? 어, 뭐 여기서 나오네? 어, 여기 어디지? 아, 너 쓰레기 안에 빠진 거야? 아, 돌찌개 얘기하지 그랬어. 에? 쓰레기요? 아, 그래서 냄새가 익숙했군요. 집고양인데 쓰레기 냄새가 익숙하다는 건 도대체 주인이 어떻게 키우길래 쓰레기통 냄새가 어떻게 익숙할 수가 있어? 넌 집냥이잖아. 이거 매우 흥미로운걸? 패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얘기잖아? 도착 시스템을 약간 미세 조정하기만 하면 되겠어. 아, 그거 끝나면 알려주세요. 다시 올라타서 돌아갈래요. 돌아가? 돌아간다고요. 알죠? 귀한 여정? 귀한 뭐? 그 첫 번째 포탈로 돌아가는 부분이요, 타누키. 흥미롭군. 그래, 그게 얼마나 유용한지 알겠어. 특히 네가 지금 올라갈 수 없는 울타리의 반대편에 있고 그런 걸 보니 더더욱 좋은 생각이 있어. 그 귀한 여정 작업에 착수할게. 그럼 네가 탐험하러 갈 수 있겠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기한을 약속하지 않을 때 비난을 덜 받더라고. 어, 방금 나 같은 소리 했다. 나 같은 소리를 했네. 시험 대상. 실험실 조수를 위한 개선사항이 준비되면 연락할게. 안녕. 날 시험 대상으로 쓰다니. 이 나쁜 너구리. 안에 아무것도 없지? 약간 이쪽, 완전히 반대편으로 넘어왔는데. 아까 그 막혀있는 부분 저기 있네. 얍. 여긴 그냥 올라오는 곳인가? 뮤. 귀여운 척. 안녕하세요. 뮤. 내 귀여운 모습을 봐줘. 아. 화내지 말라고요. 다. 이거나! 상점에서 쫓겨나세요? 아, 여기 상점이구나. 저 위에 아이템 있네. 어, 저기 또 새 있다. 아! 아! 진짜! 이 위로 못 올라가나? 이 위로 어떻게 올라갔지? 도망쳐! 아저씨 이거 놔요! 이거 놔요, 이거 놔! 나 저 코인 먹어야 된다고요. 아니 이 아저씨 보게? 저 아저씨 피해서 다니... 아저씨를 피해서 다녀야 되겠어. 길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저씨 한 바퀴 돌고. 이쪽에 길이 있네요. 엥, 아저씨 못 오지롱. 나 잡아봐라. 어이 뭐야? 목인가? 뭐지 얘는? 풍뎅이? 뭐야? 안돼 안돼 안돼! 어? 괜찮으세요? 괜찮아 보이니? 아 미안 미안 미안. 쏘아붙이려는 건 아니었어. 장수 풍뎅인가? 고깔은 글쎄요. 뭐 치울 순 있는 것 같은데 의미는 모르겠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나요? 큰 실수를 했어. 아주 큰, 거대한. 크크크. 실수했는데 웃고 있어? 같이 대화하면 도움이 될까요? 아마도.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야옹이가 돕기에는 너무 큰 문제 같은걸? 그러니까 실수치고는 이건 그 2021년의 해시태그 섀도우 밴 재앙보다 더 큰. 여기 애들 다 이상해. 뭐요? 아니 그러니까 작동되는 핸드폰 없이 어떻게 샵 효율적인 샵 소셜미디어에서 태피 테이크 오버를 운영하란 말이야? 그게 뭐야? 핸드폰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이거야. 아 저기 뭐 이상한 거 묻었네. 아 저희 인간이 이런 걸 갖고 있어요. 덜 끈적이지만요. 아 내 것도 보통은 그래. 덜 마른 콘크리트에 떨어뜨려 버렸어. 허, 저 몸짓에 저 커다란 핸드폰을 갖고 다닌다고? 저 작은 몸에? 저게 들어져? 킥킥킥이 무슨 뜻이에요? 아 그냥 크크크라는 뜻이야. 하지만 전혀 웃고 있지 않았잖아요. 슬퍼했으면서. 아 하지만 슬플 때 크크크를 쓴다면 내가 슬프다는 걸 모르겠지. 뭐 최소한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크크크. 이 친구 SNS에 찌든 친구구만. 알겠어요. 크크크. 그렇지? 아, 그리고 핸드폰 머시기를 떨어뜨린 게 속상하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 일하려면 필요한데 말이야. 고치지 않으면 태피가 틀림없이 날 해고할 거야. 크크크. 태피가 누구예요? 태피는 내 상사라고 할 수 있지. 아니면 내가 돈을 받고 있었다면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 요즘 풍뎅이들은 SNS로 일하나 봐. 요즘 풍뎅이들도 다 그렇게 일하고 사나 본데? 태피는 아이콘이야. 하나의 현상이지. 인스타그램 얘기하는 건가? 악몽이야. 포분양 잡지에서 태피를 인터넷에서 가장 푹신한 억만장자라고 불렀던 것 같아. 인플루언서인가 보다. 푹신한 악몽이라. 아니 잠깐만요. 태피가 고양이에요? 아니 태피는 바로 어? 태피는 바로 그 고양이야? 그 무슨 소리지? 저게 태피야. 저기 위에. 저 뭐야? 쟤 뭐야? 인플루언서 고양이인가? 유명한 고양이? 유명한 고양이 사장인가? 광고 찍는 그런 고양이 같은데? 인플루언서 고양이. 제 인간 핸드폰에서 핸드폰 모시기 안에서 봤어요. 가장 멋진 집과 최고의 옷과 가장 푹신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옷을 골라주지. 그리고 그 털을 스타일링하고. 사실 내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던 그때 여기서 영감을 찾고 있었어. 아 매니저인가? 저 고양이 매니저인가 봐. 핸드폰이 없다는 건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고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건 팬들을 위한 새로운 태피 컨텐츠도 없다는 거지. 크크크. 하지만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핸드폰을 고쳐야 해요. 생각해보죠. 스타일리스트 겸 매니저 뭐 그런 건가 봐. 알아요. 새로운 핸드폰을 가져다 줄게요. 어? 안 그래도 몇 개 주워놨는데. 그럴 수 있어? 아마도요. 인간 핸드폰 뭐 모시기를 각자 최소 하나씩 갖고 있으니 그냥 하나를 빌리죠. 인간은 태피를 사랑하니 기쁘게 도울 거예요. 거기서 기다려요 비틀. 곧 핸드폰과 함께 돌아올게요. 크크크크. 고마워. 아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네. 아짜! 빠샤! 너도 가라. 오케이. 잠깐만. 저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가야 되겠다. 양아치가 따로 없네요. 네. 일단
사람의 핸드폰을, 아이고, 사람의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다니. 아저씨로 못 올라오시죠? 잡고 싶어도 못 잡죠? 어, 이거 라디오 떨어볼까? 아이고. 사람도 맞출 수가 있나? 여기서 점프하는 건가? 저만큼 거리가 되나? 얍! 이건 안 되네. 모서리에서! 어? 아저씨 머리를 밟을 수 있나? 어, 안 되네. 거리가 안 되네. 저 동전은 어떻게 먹지? 아, 저 위에서 뛰는 건가 보다, 이거. 오케이. 냐옹. 나 여기 찌롱. 냐옹. 저쪽에 있는 거 파란색을 치워야 되거든요. 오케이. 어? 어? 아, 여기 콘크리트구나. 발자국 내기! 아직 다 굳지 않는 곳에 발자국 내기. 좋아, 좋아. 내 발자취를 남기는 거야. 달려, 달려. 양아치 집 좀 하고 갈게요. 예! 그리고 점프 해서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저거 치워야 돼. 아저씨 피해서. 당기기. 당기기. 아, 이쪽. 당기기. 오케이. 이쪽으로 나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아까 핸드폰 주워놓은 것도 있고. 아니다, 귀찮으니까 여기 지나간 사람 거 뺏자. 어이 어이, 아이 뭐 샌드위치 갖고 있네. 안녕. 야옹.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오씨. 아저씨한테 들킬 뻔했네. 아저씨가 이걸 안 잡네요. 갖고 왔어. 신상폰이야, 신상폰. 어때요, 이거? 자, 이거 써. 색깔은 마음에 드니? 핑크색이랑은 좀 다르지만. 옛날 거 가질래? 아직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이메일을 보내거나 할 수 없을 뿐이지. 아니, 이메일은 또 뭐예요? 이메일을 안 써? 어,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참조되어 본 적 없어? 아니면 이전 메시지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라는 말도 안 들어봤어? 어,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 모든 메시지마다 가르릉거리긴 해요. 어. 정말 더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 보구나, 야옹아. 아무튼 여기 네 핸드폰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는 새 폰 가져가고 나는 콘크리트에 절여진 핸드폰을 주면서 이걸 또 나보고 쓰라고? 콘크리트에 빠진 핸드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네요. 사실 너 지금 당장 축하 셀카를 찍어야 해. 카메라를 띄워서 사진을 찍어. 아니야, 지금 포즈를 약간 너랑 같이 찍을게. 자, 찰칵. 아이, 귀여워라. 오케이. 파파냥치래, 파파냥치. 어, 저기 강아지가 있네. 새는 볼 때마다, 아씨. 새는 볼 때마다 잡아야 되는 것 같아. 강아지 조용히 해라. 나 그냥 갈 거다.
동전 먹으려고. 이야, 점프. 동전이 아니라 공이구나. 어, 안전모다. 안전모다, 안전모. 오케이. 죽을 때마다 좀 쓰고 다녀야겠다. 이것도 귀엽다. 약간 뷰를. 뷰가 영 애매한데? 아, 좀 예쁜 곳에 가서 찍어야겠다. 그냥 가자. 어? 이거 왜 반짝거리지? 저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오케이. 어? 둥지다, 둥지 발견! 아이고, 둥지 발견. 얍! 어? 뭐 반짝이는 거 있었는데? 왜 안.. 뭐야 없어졌어.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다. 일단 올라가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타고 가자. 일로 넘어가서? 어? 이 밑에 뭐 있어. 어? 근데 일로 내려가면 올라갈 수가 있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강아지한테 이걸 주고 뒤로 넘어가야겠군요. 아저씨 지나가고. 가자! 멍멍아! 너 그러면 아까 여기 떨어뜨린 거 없나? 오케이. 멍멍아 너 좋아하는 거 갖고 왔어. 멍멍아 우리 친구가 되지 않을래? 아싸 새로운 모자. 바보 같은 강아지.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어, 이게 더 귀여운 거 같아. 뭐야 귀여워. 귀여워. 이건 찍어야겠다. 아 눈 감았어. 춤을 좀 느리고. 옆에 멍청한 강아지와 함께 찰칵. 아이 귀여워라. 자 어? 이것도 여기서 꺼내야지. 반짝이를 잔뜩 주어야 하니까. 어, 25개 됐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죠? 쓰레기통에 버리러 가자. 물이 되게 약간 방사능 그거 같아. 아니, 근데 이거, 아, 절로 가야 되는구나. 아저씨 지나가고 갑시다. 반대편으로는 못 가니까. 아저씨가 완전히 코너를 꺾고 갈 때까지 갔다가. 오케이. 뭐야 안 들어가죠? 잠깐만. 일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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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깜짝이야. 어 아저씨 깜짝 놀랬잖아요. 뒤에서 갑자기 와서 깜짝 놀랐네. 쟤는 뭘 주려나?
까마귀야. 나 다 모았어. 아, 쓰레기만 버리고. 쓰레기 보러 가야지. 물고 있는 거는 버리고 갈게요. 아이고. 어, 이건 안 버렸죠? 어, 이건 안 버려지나 봐. 괜히 물고 왔네. 캔만 버려지나 봐요. 치사하네. 쓰레기통이 어? 별걸 다 가리네. 어? 야옹 야옹. 좋아하네. 아, 저런 표정을 가진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먼저 다가오는 쪽은 고양이 좋아하는 쪽이고, 저렇게 표정이 어두운 사람은 고양이 싫어하나 봐. 캔만 되는 건지 확인해 볼게요. 아, 그러네. 노키. 아, 그러네. 캔만 가능하네요. 가자. 야옹, 고양이 좋아줄 사람 없네. 까마귀, 나 왔어. 됐다. 이게 전부 반짝인가요? 좋아,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엄청 반짝여, 엄청 예뻐. 이 아름다운 까마귀 좀 봐. 어? 까마귀? 책임감 있게 반짝이를 처리하실 거죠?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린 첫 번째 영웅적인 행위를 함께 완료한 거야. 제가 반짝이를 처리해봐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이건 고대 까마귀 의식이야. 그럼 제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이 자식. 이 자식 날로 먹으려고. 안 주려고. 자, 내가 대체 어디서 그 생선을 봤더라. 이거 뭐 날로 먹으려고 이거 보소? 어, 잠깐만 기다려. 잠깐 까마귀 씨! 이거 사기였어요? 어디로, 아이, 사라졌어. 어디로 갔지? 어, 어, 물고 왔어. 오, 생선 개빨리 가져오네. 여기! 헉, 생선이다! 이거 기어올, 아, 이거면 기어올 기운을 좀 얻을 수 있겠지. 집에 도착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시작이니까. 어디서 기어오르기를 시작해야 하나요? 저기 꼭대기까지 가려면 더 많은 생선이 필요할 거야. 헉, 생선 더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도시의 다른 곳에서 생선을 본 적이 있어. 그냥 두 눈 크게 뜨고 보라고. 그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고마워요. 천만에 생선 맛있게 먹어. 오, 그리고 거기서 찾는 반짝이들을 잘 모아놔. 방금 좋은 생각이 났거든. 일단 줍기. 아니야, 먹어. 여기서 먹자.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야옹. 아, 다 먹었다. 어, 스태미너가 생겼네요. 덩굴을 오를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오케이. 아하, 이렇게. 이제 덩굴만 보면 오를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는 높아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맞네. 스태미너 진짜 빨리 떨어진다. 어, 거위다, 거위. 아, 거기 안녕? 긴급 지원을 좀 해줄 수 있을까? 문제가 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알겠다. 암, 그렇고 말고. 아무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건 상당히 긴급한 일이야. 그렇지만 내가 너무 허둥지둥해 하는지도 몰라.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의견의 여지가 없어. 아니, 무슨 일인데요? 아, 말 안 했나? 내 새끼 오리들을 놓고 온 것 같아. 애기들 찾아줘야 돼? 에? 놓아요? 낳는 게 아니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끼 오리들 잃어버리다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그렇지. 응?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동네에서 수학여행을 즐기고 있었어. 난 아이들한테 지역 역사를 좀 가르쳐주고 이것저것 말이지. 예를 들면 우리 뒤에 공원에 있는 로봇 조각상 알고 있니? 로봇 조각상 어디야?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 꼭 들러봐야 해. 있지? 그 로봇은 꽤 매력적이란다. 전통 의미의 조각상도 아니야. 전설에 따르면 현명한 오리가. 사실 나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오리인데 매일 자기 로봇들 로봇 친구와 이 공원을 들렀다고 해. 매우 충실한 로봇들. 매우 기쁘게. 뭔가 약간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약간 어순이 이상해. 그때는 이곳이 호수였어. 거대하고 훌륭하고 축축한 한 쌍이 수영할 수 있을 만한 곳이었지. 철벅거리면서 즐겁게 뛰노는 그런 거 알지? 그렇지만 로봇과 물이라. 응?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그래 로봇 그래. 프로그래밍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했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로봇 프레임을 도와 우리가 수영하는 동안 놀이터에서 기다리도록 만들었지. 가짜 로봇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어느 화창한 날, 아마 꼭 오늘 같은 날이었을지도. 사실은 우리가 방사능 괴물에게 공격받았어. 응? 뭔 괴물? 개쿠! 어? 개쿠가 또 나오는데? 아까 그 뭐 개쿠 뱃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너구리가 얘기했던 거랑 보통 개쿠는 우리의 수호자야. 그래 불을 뿜고 고아를 구하고 자선 행사를 하고 광란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정말 좋은 친구지. 정말로 광란이요? 오 그럼 인간들은 그 작은 종이 서류에 그렇게 작성한단다. 아주 매력적이야 정말로. 종이서류... 만화 말하는 건가요? 만화 주인공인가봐. 그래서 아까 내가 오타쿠 같다 했잖아 걔도. 개쿠가 만화 주인공인가봐. 막 사람도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우리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개쿠가 오리를 납치했고 아이쿠 별 차원의 문으로 오리를 던져버렸어. 슉꽥. 그 이후로 영영 볼 수 없었단다. 그리고 우리가 놀이터의 조각상이라고 오해했던 건 사실 친구가 수영을 마치고 돌아올 것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는 충실한 로봇이란다. 말 이상하게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없어진 새끼 오리랑 무슨 상관이죠? 아니야. 이건 그냥 훌륭한 이야기일 뿐이야. 우리 발표 시간에 얘기할 동네 이야기를 찾으러 해산하기 전에 새끼 오리들에게 들려줬단다. 나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발표요? 그거 재밌을 것 같네요. 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어쨌든 우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나갔고 그 순간 정말 신이 났었지. 각자 흩어졌는데 모을 장소를 정하지 않았대요. 아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 난 그렇게 현실적인 오리는 아니거든. 하지만 서로를 잃어버린 채 뛰어다니기를 바라진 않았어. 그런 일은 가끔씩 그런 일은 끔찍하거든. 그래서 내가 온 길을 여기까지 되짚어와서 기다렸지. 애들이 여기로 올까봐. 잘 됐나요? 전혀. 아, 그런데 넌 꽤 현실적인 고양이 같아 보이는구나. 매우 지략 있어 보여. 그러니 우리 팀을 이룰 수 없을까? 나 여기서 감시할게. 나는 여기서 감시할게. 꽤 재미있거든. 정말로. 네가 도시를 정찰하는 건 어때? 아니 이게 글씨가 뭐 한글은 이렇게 중간에 끊겨도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는 치는데 이게 문단을 나눠서 읽기가 더럽게 힘드네. 글씨를 저렇게 써놓으니까 나눠서 읽기가 너무 복잡하네. 좀 띄어쓰기라도 좀 해주지. 이게 문단 처리 좀 해주지. 도시 전체를요? 꽤 커 보이는데요? 네 말이 맞아. 수색마을 좁힐 길이 있을 텐데. 유레카!
우리가 바로 저번 주에 도시 지도를 만들었거든. 놀라운 물건이지. 다양한 생선 명소를 모두 목록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프로젝트의 일부였어. 새끼 오리들이 거기에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를 표시하기도 했었지. 지도를 위한 대단한 열정이야. 그리고 분명 걔넨 거기로 갔을 거야. 자, 네가 받아. 내 방향 감각은 끔찍하지만 너라면 잠깐 사이에 새끼 오리로 추적할 수 있을 거야. 아유. 생선 표시는 그냥 무시해. 그게 고양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으니까. 물론 네가 신의 어류학자라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아,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 생선이 여기도 있네. 이쪽에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기에 아까 그 통과했던 맨홀 뚜껑 있었고요.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집은 여기고. 야, 그림 되게 귀엽다. 알겠어. 일단 이 밑에 생선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 아까 내가 생선 먹은 데인가 여기가? 그러네. 아까 생선 먹은 거 표시가 이건가 보다. 아닌가? 먹고 나면 뜨는 건가? 표시가 이쪽인데? 아니네. 좀 더 이쪽인가? 일단 얻을 수 있는 건 싹 다 없고요. 그러면 이쪽 앉아야지. 갑자기 갑자기 앉아야지. 그래. 귀여워. 찍어줄게. 갑자기 앉아야지. 뭐야, 뜬금없이 앉고 싶었나봐. 이 안쪽인가 보다. 모자 발견. 새로운 모자 교체할 때 됐지. 짜란.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오랜지. 귤모자 써야지 이러면. 귀여워. 이쪽 길 지도 한번 봐주고. 이쪽인가? 이쪽으로. 근데 위치 표시가 아니야, 이쪽이야. 오락실이다. 우리 한날 찾았다. 게임하고 있어. 스트리트 파이터?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도겐! 스트리트 파이터 하고 있어. 이겼다! 잘하는데? 봐! 아니, 뭘 보라는 거야? 역대 최고의 게임 중 하나야! 너 이거 봐도 되는 나이니? 우리 아빠는 내가 애늙은 일했어. 너희 아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발표 시간이 돼서 너희 아빠가 널 데려오라고 부탁했어. 아빠였어? 아니, 엄만 줄 알았는데 아빠였어? 그래. 그거 쉽네. 틀림없이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너무 쉽게 간다고 하는데. 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갈게. 이게 함정이었네. 이게 언제쯤일까? 몰라. 반복 재생인 것 같아. 그러니 영원히 안 끝날지도 몰라. 이 화면을 좋아하는 거구나. 알겠어. 그렇지만 만약에 화면이 어두워지면 아빠한테 다시 돌아간다고 약속할 거지? 새끼 우리의 명예를 걸고. 뭐 너무 쉽잖아. 찹! 코드를 정전을 시켜버리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캔이 여기저기 많이 버려져 있네. 쓰레기통이 여기 말고 또 있나? 일단 이렇게 가서 물을 틀어. 내려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지.
아이씨. 침착해, 침착해. 천천히, 천천히. 자꾸 떨어지네. 그렇지. 이얏. 푸슈. 오케이. 이러면? 어, 이 게임기 떨어뜨려. 이러면? 집에 가겠지, 우리야? 아빠가 걱정하고 있단다. 안녕! 와우, 벽이 원래 저렇게 이리 미끄러지는 게 정상인가? 당연히 아니지. 오, 눈 깜빡일 때 보라색 형체가 보여. 하지직하는 화면을 봐서 그런가 봐. 화면을 너무 오래 봐서 그런가 봐. 그 화면에서 잠깐 떨어져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널 아빠한테 다시 데려다 줄까? 좋아. 엠 빌슨이 하던 새로운 콤보 얘기를 아빠에게 전부 해줘야겠다. 뒤뚱뒤뚱 하자고. 가자. 빨리 와. 아, 귀여워. 가다가 넘어지는 거 봐라. 아, 귀여워.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아, 안심이 됐네. 잠깐, 새끼들이 다 모이지 않았어. 아. 조사하는 동안에 애들을 여기에 두고 갈까요? 아니야, 내가 도울래. 아, 계속 데리고 다녀야 돼? 얌전하게 굴겠다고 약속하면 야옹이랑 있어도 된단다. 약속할게요. 내 의견은? 내 의견은? 내 의견은? 이 고양이를 아니 고양이 의견도 들어줘야지. 잡아먹으면 어떡할 거야. 응? 새끼 오리들이 따라다니는 그 야옹이라 어렸을 적 들은 이야기가 떠오르네. 꽤 멋진 이야기였지. 있지? 아, 잠깐 야옹아 가자. 아빠 말을 끊어줬네. 아 귀찮게 귀찮 아야야 귀찮게 쫓아다니는 애기가 생겨버렸네. 저 위에 있는 걸 먹어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 먹고 그 밑에서 얌전히 기다려. 가자 가자. 아이고 새털 좀 모아야 되는데. 이야 덮치기 실패할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잡았네? 오케이. 지도 한번 보고. 어 아이고 아야야 생선이 이 코너 돌아야 있는 건가? 이쪽을 돌아야지. 야, 이 안에 있나 보다. 띵동 띵동. 아, 여기 있다. 오, 가까이 가면 안 되겠는데? 나 좀 봐. 이 연못이 다 내 거야. 어, 귀여워. 이건 좀 귀엽다. 그거 정말 연못이야? 난 오리야. 우린 연못 전문가라고. 아, 미안. 그렇지만 연못에서 나올 시간인 것 같아. 발표할 시간이 돼서 너희 아빠가 널 데리러 오라고 했어. 하지만 아직 물놀이를 해야 하는 걸. 어우,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거야? 물말이야? 너무 차갑고 축축하잖아. 왜? 잠깐, 그럼 내가 물에서 나올 때까지 날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야? 똑똑한 녀석. 이런. 예! 영원한 연못놀이!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젖지 않고 저 애를 물에서 꺼낼 방법이 있을 텐데. 아. 보자. 어, 이게 뭐지? 낮잠 자기. 어! 잠깐만. 이건 찍어야 해. 가만있어 봐. 아니 사진 찍게 해줘. 사진.
이건 사진 찍어야 돼. 이거. 이건 사진 찍어야 돼. 식빵. 식빵. 어, 고양이 발 나왔다. 일어나. 고양이 사진 찍혔어. 이거 봐. 귀엽네. 냐오. 어, 저 위에도 있다. 아, 이거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되겠는데? 어, 의외로 안 쫓아내네. 쫓아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호의적인걸? 아이고.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나? 어, 생선이다. 난 생선을 먹어야만 해서 말이야. 지나갈게요. 먹자. 이야. 이 맛있는 생선은 덩굴을. 오케이. 아! 이거 내 거야. 오리부터 내쫓으셔야죠, 알바생 씨. 아니, 알바생분. 아니, 오리를 내쫓아야죠. 오리는 가만히 두고 왜 나만. 얘를. 아! 저 오리한테 갖다 대야 되나 보다. 아니, 근데 오리는 안 날아가는 것 같은데. 됐다. 정말 멋진 해결책이었어, 야옹아. 고마워. 마른 땅 위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니야, 어쨌든 약간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배도 엄청나게 고파지기 시작했거든. 이 여자오해인가봐. 머리 귀여워. 오, 어쩌면 아빠가 간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발표 시간에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어, 발표를 까먹었네. 내가 챙긴 수영 얘기를 모두에게 할 완벽한 예, 기회가 될 거야. 가자, 야옹아. 지금 올라가야 되긴 하거든요. 올라가긴 해야 되거든요. 숨어. 알바생 가. 됐다. 얍! 어, 됐다. 챙그랑. 저기는 어떻게 올라갈까? 저기는 야옹 울지 말고. 잠깐만. 틈 보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 가만 있어 봐. 살짝 더 틀어서. 오케이. 됐다. 여기 먼저 먹는 거야. 어, 여기 새도 있네. 어, 여긴 뭐지? 어, 열쇠다. 우와! 노다지, 노다지! 아, 이렇게 나와도 되는구나. 오케이. 다시 올라가자. 기다려봐, 얘들아. 저쪽으로 먼저 가도 되는 거였는데, 내가. 난 고양이 인형. 어. 저쪽 옆길로 한번 가보자. 아야. 어, 찾았다.
못된 짓 해야지. 휴지를 여기 변기통에다가 이렇게 변기통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안 들어가지네. 얘네 어떻게 들어왔지? 삼각김밥 모자 찾았다. 삼각김밥 모자. 그럼 또 바로 씌워줘야죠. 야, 이것도 귀엽네. 우리들 같이 찍자. 아이고, 하품 말고 여기 봐줄래? 얘들아, 사진 같이 찍자. 아이고, 화장실이 좀 그렇긴 한데 화장실이긴 하지만 찰칵 됐다. 아, 또 올라가야 돼? 가자. 어, 얘들은 그냥 뚫고 나오네. 막 날라오는데? 띵동 띵동. 이제는 위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다시 돌아가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저 위에도 뭐 있다. 아, 이쪽은 아니야? 그러면 일로 올라가서 너무 높은가? 너무 높으네. 이건 더 올라가야 되겠다. 다른 오리들이 일단은 한 마리는 저쪽. 이쪽인가? 아, 여기 넘어서 있다. 덩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저 위에도 있네. 까마귀다. 미안하지만 너한테 아예 줄 거 있긴 하네. 쟤는 또 하나 갖다 주려나? 아, 이거 삼각김밥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짜란. 사실 게임보다 모자를 수집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야, 개인적으로 삼각김밥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일단 귀가 보여야 돼. 이게 훨씬 귀엽다. 내 취향이에요. 이곳 어딘가에 있다. 오리 녀석. 어디 있니? 아이고. 이곳 어딘가에 있는데? 어, 여기 맨홀 뚜껑이다. 저기, 이번에는 적절한 출구가 있고 적절하게 작동하는 포탈을 마련했어. 야, 너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데?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데? 빨랐네요. 더 빠르게 했을 수도 있지만 작은 시공강 사건이 있었거든. 그렇지만 걱정할 건 없어. 얼마나 작은 사건이었는데요? 다중우주의 거대한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아니 완전히 사소하지. 아주 사소한 배수관 폭발이 다른 우주의 미래에서 떨어져 나온 다음 이 우주의 가까운 과거로 빠져들어갔지. 잠깐, 거기에서 이 모든 물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 2차 시공간을 써야 할 때 선형 시공간을 쓰고 있었더라고. 웃기지?
한번 타볼래? 시험 대상? 어, 친구가 필요해. 어, 안전한 거 맞죠? 2차 시공간이야. 2차 시공간도 꽤 흥미롭게 들리긴 하네. 2자 시공간? 2자 시공간도 꽤 흥미롭게 들리긴 하네. 뭐야? 그 중에 하나라도 안전한 게 있나요? 아마도 이자식 공간? 지금 내가 잘못 읽는 거야? 아, 언어유희예요? 아, 나 가끔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가? 어쨌든 이걸 작동시키면 도시 곳곳으로 빠른 이동을 하는데 쓸 수 있어. 저도 껴주세요. 아직 거절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봐. 아, 그렇지만 좋다고 말했는걸요? 첫째로 거기에 잠깐 뭐? 아니 좋다고 했어요. 타볼게요. 아니 정말로? 아니 궁금하네요. 예! 이거 정말 신나는데 후회하지 않을 거야. 또 깃털이 필요하세요? 아 이번엔 아니야. 네 첫 번째 여정이 너무 짧아서 깃털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 깃털이 하나 남았지. 올라타. 아 그리고 새끼 오리가 이용해도 안전해. 그냥 오리들이 꽉 붙잡도록 확실히 하면 돼. 좋아, 이번엔 될 거야. 대략적으로 말이지. 가자. 어, 이거 타면은 오리 만날 수 있나? 이 근처에 있는 햇섯. 어머 어머, 어 이거 처음에 왔던 곳이잖아. 어, 너구나. 다시 돌아왔구나. 내가 창문으로 뛰어 올라갔을 때 네가 겁먹고 가버린 줄 알았어. 너였어? 이런, 약간 놀라긴 했어. 아, 미안 미안. 사람이 방문하러 오면 너무 신이 나거든. 얘는 호의적이네. 너 강아지 맞지? 최고 중에 최고. 대박 강아지야.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말했어. 정식으로 만나서 좋다. 공식적인 최고의 최고 중에 최고 강아지라는 호칭이 있는지 몰랐네. 둘이 친하네. 사교성이 좋네. 아, 내가 수여받은 다른 자귀로 알아볼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제일 말랑말랑하고 푹신푹신한 감자, 아니면 제일 보송보송하고 행복한 꼬마 똥강아지. 뒤에 건 자기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네. 아이고, 다 표현하는 것에 달린 거지. 아니 나는 잠깐 기다려. 너 제일 말랑말랑하고 푹신푹신한 감자라고 했어? 그럼 우리 인간도 날 그렇게 불러. 보통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감자라고 그러면은 보통 강아 그 뭐냐 똥 이렇게 치우는 거 이렇게 감자 캔다 그러거든. 화장실 치우는 거 보통 맛동산을 캔다고 하는 거 아니면 감자를 캔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러면 그렇게 수여되는 상은 분명 여러 동물 부문으로 나뉘나 봐. 동료 감자를 만나게 되어 반갑네. 아이 나도 반가워. 아무튼 대화하게 돼서 정말 좋았어. 좋은 하루 보내. 아니 말 끊었는데 눈치가 없네. 원래 대화를 끝낼 때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러고 이렇게 끊어버리던데 눈치 없이 또 대화 그만하자고 보냈는데. 가지마. 무슨 일이 생겼거든 도와줄 수 있어? 작은 감자? 아, 뭘 도와주면 될까? 내 공을 잃어버렸어. 어? 아까 저기 돌아다니던 테니스 공인가? 내 테니스 공... 어, 맞나 보네. 내 테니스 공이 없어졌어. 이리 오면 보여줄게. 네 작은 오래 친구들도 와도 돼. 어? 아까 여기 테니스 공 있지 않았던가? 초반에? 여기 근처에 테니스 공 있었는데? 어? 아닌가? 이쪽이 아닌가? 저 집 안에 있었던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잖아. 이거 아닌가?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봐.
혹시 모르니까 안으로 갖고 안 들어가지네. 일단 여기다 두자. 많이 있구나. 아, 저게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아, 공을 모으는 게 취미였네. 주인이 돈 많이 벌어야겠어. 매번 저렇게 테니스 공을 원하니 이거 주인이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 아, 공이 없어. 이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 건 알지만 네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아, 저거! 아니, 저건 그냥 보통으로 좋아하는 테니스 공이야. 완전히 특별한 가장 좋아하는 테니스 공을 말하는 거야. 그건 완전히 달라. 아니, 공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공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있지. 타누키가 나한테 선물을 만들어줬어. 어, 여기도 타누키 나온다. 아, 맞춰볼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어, 똥 쌌다. 처음엔 아니었어. 정말 멋졌다고. 안에 테니스 공을 넣으면 우리 주인이 일하러 가는 동안 내가 놀 수 있게 던져준다고. 아, 타누키가 파놓은 굴에 자꾸 제가 공을 넣어서 타누키가 그렇게 아이씨 하면서 이렇게 계속 던졌는데 얘는 그게 재밌다고 이제 놀아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만 넣어! 그래서 어, 왜 자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런 것 같은데? 정말 멋질 것 같아. 완벽했지, 잠깐은. 근데 하루는 멋대로 굴더라고. 공이 사방에 튀었어. 그리고 나선 약간 불에 붙었지? 대부분 다시 돌려놨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 세 개가 여전히 없어. 그럼 기계는? 이건 묻어버렸어. 그렇지만 타누키한테 말하지 마. 정말 슬퍼할 거야. 기계랑 노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은데, 타누키 입장에선. 그리고 제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을 찾는 것 좀 도와줄래? 정말 고마울 거야. 그래, 하지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공인지 어떻게 알아보지? 테니스 공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당연히 아니지. 모두가 서로 미묘하게 달라. 냄새, 맛, 촉감, 성격.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내가 구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은 밝은 무지개색 줄무늬도 가지고 있어. 아, 그 설명을 들으니 할 수 있겠어. 찾으면 여기로 가지고 올까? 부탁해. 내 앞에 있는 구멍에 넣기만 하면 내가 잘 감시할게. 알겠어, 큰 감자. 네가 최고야, 작은 감자. 아, 그러면 잠깐 낮잠 한숨 때리고 잠깐 잠 좀 자고. 야, 잠깐 일어나봐. 이런 건 이렇게 자야지. 어? 뒤돌아서 자네, 그냥. 여기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상대방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친구들인 듯. 그쵸? 다 지 맘대로예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약간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런 느낌이야. 잠깐만, 무지개? 뭐야, 너 다시 왔네? 이 포탈이 다른 포탈과 아직 연결되지 않았어. 깃털 하나를 가져다 주면 연결해 줄 수 있지. 나 깃털 있던가? 아, 여기 있어요. 아, 깃털이 아, 이거 잘못 눌렀네. 깃털을 누르면 이동할 수 있나 봐. 깃털이 계속 필요하네. 깃털 없으면 이동도 못하는 거야? 아, 아깝네. 잠깐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깃털 써야 돼. 계속 모아야 되네. 우리 군 기다려봐. 아, 기왕 여기 온 거
못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한 턴씩 쉬면서 가야 되겠군.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괜히 점프했네. 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왜 이거 안 잡아줬냐? 다시 올라가는 거 좀 빡센데? 아이고, 가만히 매달려도 그거 되네. 핫. 천천히 올라가면 안 되나? 어, 왜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 옆으로 가는 건 진짜 느리네. 아, 다 왔는데. 하나 더 먹고 와야 되겠다. 아. 야, 너네가 짹짹거려서 그렇잖아. 조용히 해야지. 왜 뒤에서 새소리를 내고 그래. 닌간한테 또 삥 뜯어야 되겠네. 일로와. 닌겐. 어? 잡아라! 잡았다. 새는 어디에든 있으니까 다시 가자. 어? 가방? 가방! 가방! 가방. 아이고 아이고. 재채기를? 아, 가방 뭔가. 아야. 아씨, 가방. 코 비비기. 아, 선생님, 선생님. 가방으로 뭐 할 수 있나요? 이쪽으로 가도 되겠는데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쪽으로 가도 다 이어지긴 하겠네. 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나 좀 귀여워해 주실래요? 할머니? 가버렸다. 일단 물이구나. 모을 수 있는 만큼 일단 모으고. 강아지 그거부터 찾아야 되는데. 어? 뭐야, 인형이다. 이 인형은 뭐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다 둬야지. 근처에 생선. 근데 아이고. 아니, 이분들이 그냥 발로 차고 가는 고양이를? 이쪽인가? 이쪽 부분에 이 뒤쪽 어딘가에 저긴 못 지나가. 여기도 고양이 있다. 스트레시마스. 어, 너 예쁘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난 시장이야.
시장이 널 돕지 못한다면 아무도 못 돕지. 시장인가? 이름이 시장인 건가? 당신을 찾다니 천만다행이네요. 이쪽 시장각하. 아, 시장이구나. 진짜 시장이구나. 시장각하, 전에 집에 전 집에 가야 하고 또 반짝이도 필요하고 또 모든 쓰레기통이 잔뜩이고 또 한 번에 하나씩만. 친구 모두 일처럼 들리는 걸. 고양이는 일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야. 말을 느려서 얘기하네요. 고양이는 장난질과 코골이를 하라고 만들어졌어. 우린 부드럽고 나른한 생명체야. 가끔 엉뚱한 면도 있지. 가끔 바닥으로 물건을 떨어뜨리는 면도 있고. 아, 네, 하지만 그르렁, 너의 열정이 날 힘들게 해. 시장은 졸릴 때 아무도 도울 수 없어. 아니, 그러려고 한 게, 그러니 넌 시장이 낮잠 시간을 확보하는 걸 도와야만 해. 그게 유일하게 올바르고 적절한 일이야. 아니, 전 부시장으로서 너의 첫 번째 책무는 젠 병을 증오하는 일이 될 거야. 이 흉물스러운 것들을 시장의 눈앞에서 치워! 아니, 그치만 그냥 잼인걸요? 이건 상징이야. 인간이 더 이상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상징. 인간은 유리병을 선반에 남겨두고 그게 거기에 있길 바란다고. 계속 이런 식이면 안 돼. 아니, 말이 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치우라는 말은 후려쳐! 밀어! 깨뜨려! 병이 깨지는 소리가 네 불쌍한 시장의 귀에 자장가처럼 들릴 거야. 그러고 나면 절 도와주실 거라고요? 시장은 저 상징적인 잼의 소음 때문에 네 목소리를 듣지 못하신다. 뭐지? 잠자는 걸 도와주라네. 그러면 저거를 깨뜨리라는 것 같죠? 쇽! 가만히 있자. 할머니 오신다. 이그 세상에 이게 뭐하는 짓이여. 아이고, 치울 거 갖고 와야겠구먼.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저 지시 받은 게 있어서요. 올라가! 할머니 죄송합니다. 빠샤!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됐다. 두 개 다 치웠어요. 할머니 고양이가 지시한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할머니 고양이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가 뭘 해야. 아,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었네. 야! 하! 어, 나 안 들켰네. 쨍그랑. 할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야겠다. 다 했어요. 완벽해. 시장은 이제 잘 수 있겠어. 잘 수 있겠어. 그러기 전에 시장 각하,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그래, 이 시장이 이제 귀중한 도움을 베풀어주지. 감사해. 날 도와준 대가로 잼병에 대응하는 공식적인 방법을 가르쳐주지. 어? 에? 뭐라고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끔찍한 것에 대응하는 방법을 보시라. 감정 표현 알려주네. 혐오감을 표현할 수 있대. 아, 이건 제가 원하던. 시장에게 감사 인사할 필요는 없다네, 꼬마 부시장.
아이 죄송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이제 시장은 쉬어야겠어. 너무 졸려. 그래서 더 이상 도움 요청을 받을 수 없어. 아니 하지만 한 이런 양아치가 이 자식 이 양아치가 라바씨 야 일어나 보라고 이봐. 아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아니 이런 양아치. 근데 혐오감이 느껴지는 표정은 한번 보고 싶구만.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왜? 왜? 약간 고양이 토하기 직전에 그런 포즈. 앉아야지. 아이고 앉아야지. 이게 앉아있는 거고. 완전히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 어? 아 이거 뭐지? 잠깐만 좋아하는.. 어? 아이고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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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는 걸 이렇게 잔뜩 흘려버리면. 아이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기 뭐 하는 데지? 아 깜짝이야. 아 오이 보고 놀란 거구나. 오이 보고 놀란 거야. 고양이는 오이를 무서워해. 깜짝깜짝 놀라죠. 약간 뱀같이 생겨서.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바나나 모자. 개인적으로 아직 이 삼각김밥 모자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 잘 어울려. 아 이런데 틈도 잘 봐야 되겠네요. 저 안에도 있네? 모자 발견! 아 막혀있네.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어? 여긴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나? 따로 있네. 우리 친구들 좀만 기다려. 귀찮은 건 다 깨버려. 오케이 됐다. 여기 낮잠 자는 장소인데? 빨래 위에서 남의 빨래 위에서 저런. BGM이 여러분들한테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잘 때 BGM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너 오리가? 아니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아니 얜 여기서 뭐하니? 거기 안녕? 너희 아빠가 발표 시간 때문에 널 데려오라고 그랬어.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는걸. 작동하는 동안은 나갈 수 없어. 얜 여기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나도 몰라. 반짝이를 400개 넣었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 잠깐 그렇게 많은 반짝이는 어디서 구했어? 인간들이 연못에 던지고 소원을 빌거든? 내 생각엔 내가 이 기계에서 좋은 하루를 보내라고 소원을 빈 것 같아. 아니 그렇지만 너희 아빠는 어떡하고. 이 문이 확 열리자마자 날 아빠한테 데려다주면 되지. 약속하지. 아 약속하지? 약속해. 기다리지 않고 저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방금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 좀 했어.
그거 다 타면 보자. 아, 보자. 방법이라. 어머머. 어머, 너 언제부터 있었니? 그 버튼을 어떻게 누를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겠군. 응? 제 마음을 읽으셨군요. 꽤 쉬워. 그냥 머리를 써. 그리고 머리를 쓰라는 말은 버튼을 향해. 아, 부딪혀? 달려서 정신머리 없이 부딪히는 걸 말하는 거야. 좋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은 없어. 그냥 머리로 버튼에 부딪히면 끝이야. 아프지 않을까요? 넌 생각보다 단단한 녀석이란다, 야옹아. 머리 좀 부딪혀도 너 같은 강한 고양이는 다치지 않을 거야. 확실해요? 확실해. 그냥 버튼을 향해 달려서 정신없이 머리를 부딪혀. 버튼은 저절로 눌러지지 않으니까. 어디에... 아, 저거? 저리 가. 자, 빠샤! 됐다. 저기 안에서 다 봤어? 사방으로 굴렀어. 봤어. 지금은 좀 어지럽지 않아? 아이고 화면이 왜 이래. 전혀. 그런데 되게 따뜻하고 푹신해. 수건이 되면 이런 느낌일 거야. 아무튼 이 죽음을 불사하는 건조기 얘기를 아빠한테 어서 해주고 싶어. 그럼 아빠를 찾으러 갈까? 그래, 가자고. 다 찾았나? 오리 다 찾... 아니다, 한 마리 남은 건가? 빡세네, 오리 친구들. 어떻게 들어간 건지도 모르는 곳에서. 아이고! 뭘 발견했는데? 기다려봐, 친구들. 저쪽에도 있더라고. 놓칠 수가 없어서 말이지. 그리고 이건 깨줘야지. 오케이. 이런 건 깨야 제맛. 아, 저쪽에 오리 한 마리 더 있네. 이쪽 길목인가? 오케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가방 안에 뭐가 있죠? 아니, 가방 안 가져가세요. 안. 이 가방 안에 뭐가 있는데. 가방 안에 오이가. 쓸모가 없었네. 아이고.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 강아지를 어떻게 쫓아내지? 강아지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아야. 일단 일로 나가서. 어머! 어머, 여기도 낮잠 자는 장소네. 일본식 정원이다. 아니, 포즈가 너무 현실적인데? 포즈 너무 현실적이야. 배 까고 자는 거. 좋네. 저 카멜레온 뭐지? 쟤 뭐야? 쟤 뭐야? 넌 나한테 퀘스트를 줄 아이니? 아니, 이 도시는 뭐길래 카멜레온이 이런 데 있어? 안녕하세요. 저기요? 헬로? 나한테 말하는 거야? 당연하죠. 내가 보여? 보이죠? 정말 놀랍군. 나도 추워서 놀랐네. 어우, 추워. 누군가 내 탁월한 위장을 뚫고 날 알아본 건 처음이야.
내 파워가 시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인가? 어, 당신은 누구죠? 난 많은 이름이 있지. 장막의 센세이션. 눈에 보이지 않는 도마뱀. 잠깐, 어디로 간 거야? 불가사의. 주인 환경이 완전히 녹아들 수 있을 정도로 내 위장 기술을 연마했지.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난 위장하는 걸 엄청 잘해서 내가 하는 말도 없어지게 할 수 있어. 이걸 보라고.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잖아. 이게 뭐 말이 없어지는 거야. 말 안 하는 거지. 봤지? 아니, 내가 한 말은 완전히, 내가 한 말이 완전히 위장되었기 때문에 못 봤겠지. 그거 꽤 멋지네요. 고마워. 완벽히 수련하려고 몇 년이 걸렸다고. 하지만 당신이 위장을 완전히 통달했다면 전 어떻게 당신을 본 거죠? 고양이가 약간 MBTI는 T가 맞는 것 같아. 이런 건 속아줘야지. F와 T 사이에서 T에 좀 더 가깝네요. 그렇군. 어쩌면 내 눈이 너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닐까? 너의 눈. 에? 제 눈이 이상하다고요? 네 눈을 본 적이 있어?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당신이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눈이 얼굴 앞에 달려있어. 그건 이상해. 어, 그래요? 그리고 하나도 안 튀어나와 있잖아. 바로 네 머리 안에 있어. 소중한 뇌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아니, 어쩌면 생각하는데 눈을 쓰는지도 모르죠. 최소한 눈을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나? 어, 못할 것 같은데요. 걱정해야 할 일인가요? 모르지. 난 마법사의 수의사가 아니, 아니 마법사지 수의사가 아니야. 그렇지만 네 이상하고 열등한 눈이 정말로 내가 사라지는 행위의 면역이라면. 그럼 드디어 훌륭한 적수를 만난 거군. 아, 좋아한다. 에? 잠깐 뭐라고요? 네 이상한 눈을 뛰어넘을 방법을 찾아야겠어. 새로운 위장을 하겠어. 새로운 묘기를 연습하겠어. 자기 개발이라는 고귀한 예술에 참여하겠어. 저 때문에 변신하시는 건 원치 않아요. 아, 귀여운 고양이. 정말 이상해. 정말 작아. 정말 못됐어. 아니, 세상에서 가장 위장을 잘하는 생물로서의 내 명성을 회복하려면 난 바뀌어야 해. 네 이상한 눈을 이길 유일한 방법이야. 제 눈을 이긴다는 말은... 도전을 신청한다. 날 다시 찾아봐, 고양이. 여기서요? 아니! 내 기술을 수정하면서 여길 떠날 거다. 그리고 다시 나타날 거야. 다른 곳에서. 당연히 날 발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테니 내가 평소에 머무는 장소에 대한 단서를 줄게. 안전모가 빛나는 곳, 콘크리트 흐르고 채굴기가 끽끽대는 곳. 난 근처에서 위장 중일 테니 네 이상한 눈이 날 찾지 못하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못하더리 뭐야? 어, 그런가 봐요. 아까 그 공사장인가 봐. 시적 허용이라는 말 못 들어봤니? 못 들어봤는데요. 뭐, 난 내가 가진 시적 허용을 마음껏 사용할 거야. 아무튼 날 찾는데 행운이 따르길. 귀찮은 녀석을 발견했군. 특이해서 재밌을 거라 생각했는데 귀찮은 녀석이었어. 어허, 여기도 있군요. 아, 저 위에 있다. 어쩐지 안 보인다 했어. 이야, 잠깐만. 저 위에, 왼쪽 위에 날고 있죠? 저기 있잖아요. 잠깐만. 전기줄을 탈 순 없을 테고.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저 자판기를 타고
아이고. 야오, 한번 할머니의 점수를. 이 위로 못 올라가나? 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됐다. 아, 그러네. 여기서 이 턱은 안 되고. 저기 너무 먼데? 아, 어떻게 올라가지? 잠깐만.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겠는데? 여기를 타고 여기를 타고 여기를 탄 다음에 여기 있다. 여기를 타고 안 돼. 아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의도가 아이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올떨결에 업적이 달성돼 버렸네요. 아니, 이게 고의가 아니었는데. 아이고. 아, 올라가기 빡세네. 저쪽에 있는 고철 덩어리 좀 먹고 가자. 달리면은 방향 조절이 잘 안 돼.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뛰자, 천천히. 그렇지. 먹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게 스태미너를 아끼는데 더 좋을 것 같아. 가자. 네, 도넛이에요. 사람 때리면은 빵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 빵에 새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호, 됐다.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네. 어, 뭐야, 얘 어디 갔어? 거기 위에 안녕? 안녕, 내가 나는 걸 보러 왔어? 나 정말 잘 날거든? 아, 그렇네. 그런데 난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너의 아빠가 너를 찾아서 연못으로 데려오라고 부탁했어. 벌써 발표 시간이야? 맞아. 알겠어, 알겠어. 아, 하지만, 뭐 문제라도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어떻게 날기 시작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걸 멈추는 방법도 잘 모르겠다. 알겠어. 그러니 유감이지만 난 여기 위에 있어야겠어. 우와! 나한테 맡겨. 바로 밑으로 내려줄게. 아, 좋아. 하지만 너무 빨리는 말고. 괜찮다면. 나는 게 즐거운가 보네. 아빠가 애들 키우기 쉽지 않겠어. 얌전한 애가 하나도 없어. 됐다. 딱딱한 땅 위에 다시 오니까 너무 이상해. 저 위에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무섭지 않았어? 잠깐만. 갑자기 화면 돌아갔어. 새들은 그런 거에 별로 겁먹지 않아. 아빠가 말하길, 아이씨, 비행은 우리 깃털 안에 깃들어 있다고 했어. 너희 아빠가 너희 아빠 얘기 나와서 말인데 발표 시간 때문에 널 아빠한테 데려다 줘야 해. 비행 얘기를 못 해줄 수 있겠다. 공중에 있는 나를 아빠가 봤을까? 나 정말 높이 올라갔으니까 봤을 거야. 아빠한테 돌아가면 물어볼 수 있겠지. 좋아.
어휴, 드디어 다 모았네. 아유, 금쪽이들. 어휴, 금쪽이들. 내려와, 빨리. 아빠한테 가자. 보자. 생선이. 확실한 건 이거 포탈 안 타고도 다닐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쭉 가볼까? 이쪽으로 쭉 가볼까? 어, 여기도. 여기도 안 뒤졌죠? 얍! 근데 지도를 보면은 다 이동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빨리 가고 안 가고의 차이? 인가? 아닌가? 아닌, 아닌가? 아니네. 저 강아지 때문에 이동을 못 하는구나. 자, 아빠한테 가자. 어디 포탈이더라? 잠깐만. 아빠 있는데 여기 아니에요? 아니던가? 이제 일로 가서 개손해. 아까 왔던 곳이야. 개손해봤네. 그러면 이동수단으로 하나? 이동수단! 이얍! 됐다. 필수야. 아, 이쪽이 아니라고? 잠깐만. 저건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차에 기스내기. 저거는 저쪽에서 오는 건가 보네. 길을 잃었어. 잠깐만. 반대쪽, 반대쪽. 이쪽으로 가서 아, 이쪽으로 가야 된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이쪽으로 갔다. 그렇지. 얘들아, 잘 따라와. 이쪽이었어. 아저씨 데려왔어요. 1, 2, 3. 그리고 네 마리 전부 모였군. 정말 다행이야. 약간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있었거든. 우린 괜찮았어요, 아빠. 금쪽이들. 내가 제일 괜찮았어요. 아니거든. 맞거든. 아님. 맞음. 애들아, 제발 너희는 모두 똑같을 정도로 괜찮았단다. 모두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 애들아, 친절한 야옹이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니? 고마워요. 잠만해. 너 말고 야옹이한테 말하는 거잖아. 고마워요, 야옹이. 사랑해요, 야옹이. 팬클럽도 생겼네. 아빠, 아빠 말도 해야 해요. 아빠도 해요. 아, 그렇고 말고. 고마워, 야옹아. 네가 해준 모든 일에 대한 보상으로 이걸 받아줘. 어? 우리 모자. 네가 항상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떠올리게 해줄게. 해줄 거야. 아빠, 아빠, 아빠. 발표 시간 됐나요? 당연하지. 연모단에서 다시 한번 하자꾸나. 아싸! 잘 가요, 야옹이. 안녕. 정신없다.
정보를 주는 거야. 몸 조심해. 아, 오케이. 저렇게 모여서 발표하는 거구만. 애들 연못에 다 데려다 놓고. 오케이. 어? 이 오리도 하나 던져줄까? 오리가 이리 오리. 아이씨. 이거 열린 건가 그러면? 어? 이동을 해야 열리는 건가? 뭔가 표시가 안 뜨는데? 그런가 보네. 이동을 해야 되나 봐요.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고 보는 거야. 올라가면 뭐든 있겠지. 일단 저쪽은 아직 못 가고. 이 위에 이게 끝이군. 저거는 따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뭐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런 게 나오는 거지? 공원에 갈까요? 우리 강아지 테니스 공도 찾아줘야 되는데. 아, 그 로봇 석상이라는 게 이거니 혹시? 공원에 있는 로봇 석상이라고 했던 게 이건가 보네. 그럼 나도 미끄럼틀 타야지. 후. 재밌네. 미끄럼틀도 한 번씩 타주고. 여기저기 모을 수 있는 건 참 많네요. 이제 까마귀한테 말을 걸 때가 됐네. 어, 큐브다. 이 큐브는 어디다 쓰는 걸까? 까마귀 친구? 야옹아, 너 세련된 장신구를 좋아하는 고양이처럼 생겼는걸?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난 관찰력이 있는 까마귀거든. 정말 그렇네요. 뭐 또 만나서 반가워.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내 눈부신 새 벤처 사업에 대해 들어봤어? 아, 반짝이를 모으면 모자를! 이라는 거야. 아, 이제 모자도 팔아요? 당연히 아니지. 그렇지만 말 그대로 반짝이를 모으면 모자를 이잖아요. 아하! 그게 흥미로운 점이지. 난 모자를 파는 게 아니야. 모자에 대한 접근권을 파는 거지. 아, 아 이거 기계 뽑기네, 뽑기. 이거 뽑기인가봐요. 지금 얘가 이 위에 앉아있잖아요. 자판기 인간이 갖고 온 건데 지가 장사하겠다는 거네. 있지? 모자는 이런 작은 포드 기계 안에 있어. 그리고 너처럼 무력한 야옹이는 이 기계를 사용할 비밀스런 지혜가 없지. 난 무력한 야옹이가 아니에요. 자, 누가 누구를 무력하다고 불렀는지 다투지는 말자고. 특히 모자가 달려있을 때는. 나 까마귀만이 고대 까마귀 의식을 행해 그 토큰을 삽입할 수 있고 손잡이를 돌릴 수 있지. 아, 자기한테 반짝이를 주면 토큰을 자기가 넣어주고 돌려주겠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지. 내 제의는 이래. 다섯 개면 까마귀 한 마리를 고용해 모자를 받을 수 있지. 어? 그럼 모자를 파는 게 맞군요? 아니, 난 긱 경제체제 안에서 경영하는 조력자야. 반짝이를 모으면 모자를 이라고 불리는 사업으로요?
그래. 하지만 그건 오직 반짝이를 모으면 모자에 접근할 수 있는 까마귀에게 접근권을 이 소비자 테스트에서 부진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사업을 이용해 제가 다섯 개를 지불하면 모자 한 개를 얻게 되고요. 내 아이디어의 미묘한 경제학 천재성을 놓치고 있군. 내 모자 문지기 역할이라고. 문지기 내 모자 문지기 역할이라고. 내가 모자 문지기 역할이라고. 나 왜 자꾸 글씨 하나를 빼먹지? 난독증인가? 이봐 모자를 원해 안 원해. 자꾸 이제 계속 마르니까 말 입이 꼬여. 부탁할게요. 오케이 다섯 개. 아니 이게 뭐야? 오렌지. 오렌지 모자인데? 오리 모자를 쓰자. 어? 귤 껍질 모자네 그냥 아예.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모자 하나만 더 줘봐. 수박. 모자 웬만한 거 여기서 다 뽑을 수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리 모자를 쓰고 싶군. 이따가 다시 올게요. 아이고 아까 거기고. 야옹.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 어 아까 그 강아지 뒤쪽이다. 뼈다귀 갖고 오면 되겠네. 캔을 모아오면은 반짝이를 줄 수 있으니까 모자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잘 찾다 보면. 우리 멍멍이가 테니스 공 기다리고 있을 건데. 강아지 좀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근데 모자 말고 스카프 이런 거 안 주나? 스카프가 더 귀여울 것 같은데. 어 일로 넘어갈 수 있구나. 아 일단 이거 먼저 갔다가.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어! 주인이 계셨네. 그러면? 쨍그랑! 다 부셔! 다 부셔버려! 으악! 아니 이분 봐라. 아 저기 생선 있다. 그렇다면? 이거를 물을 선을 뽑아야겠네. 복수다. 여기 있는 거 다 부셔버릴 거야. 이것도 부셔. 이것도. 감히 나에게 물을 뿌려? 문 잠궈야지. 빨리 생선. 생선. 떨어뜨리고 여기서 여유롭게 먹자고. 냠냠냠냠냠냠냠냠. 오케이. 방이 조촐하네. 옥탑방이라서 그런가. 얍얍. 설거지도 대신 해드릴게요. 설거지도 안 하셨네. 아이 밥솥은 안 움직이네. 으아악. 야옹. 너무하시네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에게.
쟤 계속 짖는 거 봐. 이 밑에도 먹자고. 오케이. 기다려봐. 뼈다귀 구해줄게. 어, 여기도 모자 발견. 어, 저건 뭐지? 통조림인가? 어, 버섯이다. 어, 닌자 같아. 귀여워. 그 일본 닌자 같아. 아, 낮잠 자는 데구나. 아니, 낮잠 자는 자세가 영 불량하네. 자세가 좀 불량하네. 일어나, 가자. 스크래처 하는 동작은 없나봐. 쓰레기를 좀 버리고. 강아지 뼈다귀는 어딨지? 점심 훔치기 같은 게 있었다고요? 어. 낚시꾼의 생선 훔치기? 아, 낚시하고 계시는구나. 생선이 어디 있을까? 아, 아저씨, 그 물고기를. 아저씨, 그 물고기를 어디다 두실 거죠? 잠깐 뒤에서 지켜볼까? 어? 아저씨, 문어크. 버그! 버그다! 아저씨, 생선 내놔! 아이고. 아저씨, 생선! 생선 내놓으세요! 아저씨가 갑자기 픽션 춤을 추는데? 얍! 버그 걸렸어.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어, 이거 버그 걸렸어. 어떡하지? 이렇게 난 또. 어, 여기, 아. 어, 각자 다르다. 모자가 네 개인 건가? 아. 주먹밥 모자 탐나는데? 연어 모자? 오, 귀여워. 좀 잠깐만. 오, 귀여워. 역시 머리 위에 하나 얹는 게 낫네. 아, 이거 어떡해. 잠깐만요. 이거 저장은 됐겠지? 잠깐 메뉴로 나갔다 올까? 하고 메인 메뉴. 아니, 이 아저씨 갑자기 버그 걸렸네. 아저씨 발을 걸어야 되나? 오, 됐다. 아이고, 잘 잤다. 어, 여긴 물고기 모양이네. 아저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부터 봐야겠다. 아이, 못 나갔어, 못 나갔어. 아저씨 좀 나가보세요. 화이팅! 이 아저씨 낚시 못하네. 이번에야말로? 아니, 아저씨 낚시 갑자기 왜 이렇게 못하지?
어, 나갔다. 아이고. 오. 오. 나이스. 오, 오,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그렇다, 이거지. 아, 아저씨가 저렇게 한 번씩 떨어뜨리나 보다. 순발력이네, 이거. 약간, 여기 있다가. 아저씨가 떨어뜨리고 나면은 잽싸게 물고 가죠. 한 세 번만에 잡으시네. 좀만 기다리자. 약간 고양이 디즈니 재질 느낌 나네. 근데 귀여워. 아우, 아저씨 좀 잘 잡아봐요. 좀 기다려야지. 아, 잡았다. 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3트. 3트 도전. 아저씨가 한 세 번 만에 잡으니까 좀만 더 기다리자. 아, 좀 천천히 갈게요. 아니 근데 여기는 바닷물인가? 도미가 잡히네 여기서. 두 번만에 잡았다. 아저씨! 아저씨 계속 쫓아오나? 어, 쫓아오다 말았다. 좋아, 먹자. 오케이. 어, 생선 모두 모았대요. 이제 생선은 더 안 모아도 되겠다. 도전 과제 달성했습니다. 위에는 어떻게 갈까요? 올라가는 길목을 찾아볼까? 여기를 해서 아~ 망했는데? 야야야 잠깐만, 저거 어떻게 먹지? 아,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건가? 저기도 올라가는 길이 있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참, 가는 길에 그렇게 자꾸 발에 체이네. 몸집이 작아서 그런가. 자꾸 시민들의 발을 걸고 있어. 일단 캔 모으고 이런 건 다 떠나서. 이야, 어, 여긴 또 뭐 어떻게 들어가지? 어, 디스크다. 이런 거 다 퀘스트 아이템이고 그런 거 아니겠지?
여긴 어떻게 들어가냐? 점프력이 안 되나? 점프! 아, 안 되는군. 일단 그냥 가자. 아저씨 안 돼요! 내가 버릴 거예요. 아저씨 안 돼요! 그 내가 버릴 거예요. 그 내가 버릴 거예요, 아저씨. 내가 버리게 해줘요. 아저씨! 아, 근데 새똥맞기는 있는 것 같아요. 과제 있는 것 같아. 어, 이 안에도 있네. 강아지 뼈다귀는 어딨지? 일단은 아까 그 하치한테로 가봅시다. 근데 모두 모았다면은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야! 잡았다. 아니 사람은 아니지.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걸려놓고 이걸 화를 내면서 가네. 아, 아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에헤, 에헤, 에헤. 일단 모자는 다 사자. 눈에 보이는 모자는 다 사도 될 것 같아. 돈이 많아서. 이번엔 포도인가? 포도. 목구냥이 포도청이래. 아이고. 100까지. 요건 다 됐고, 저기도. 저 붕어빵 모자는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 가차는 아니고 어쨌든 네 개 다 뽑을 수 있는 거니까 좋네요. 아. 뽑게 해줘. 무도 귀엽다. 안녕하세요. 기술을 선도하는 후원 플랫폼 치즈직 치즈입니다. 뭐지? 얍! 아니! 잠깐만요. 어, 됐다. 안 읽어줘. 은행나무구나? 저게 뭔가 했네. 저 노란색이 뭔가 했네. 처음에 단무지인 줄 알았어. 이거 아까 보면서 갖고 싶었어. 어딨니? 아, 됐다. 아, 너무 하찮다. 너무 하찮아요. 너무 하찮아. 오케이, 여기도 일단 네 개는 다 했죠? 어,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자, 이거. 약간 마법사 모자도 있네? 이거 약간 쥐? 이거 둘이 아닌가? 아니 고슴도치인가? 개구리인가? 뭐 개구리 같은 것도 있네. 오케이. 아이고 저쪽 아우 세상에 갇혔어. 아 살려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장. 잠깐만요. 어, 저장. 어, 불러오기.
어 잠깐만. 어 됐다. 어 깜짝이야 씨. 어 깜짝이야 잘못 뛰어가지고. 어 잠깐만 근데 붕어빵 쓰고 있으면은 모자 바꾸기 전이구나. 다행이네. 오케이. 어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오오오. 어우 쉽지 않네 여기. 이거만 버리고 가자. 이거만 버리고 강아지랑 카멜레온 찾으러 가자. 오케이. 깃털은 모았으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모자 같은 거 주지 않을까요? 보자. 아야야. 무지개. 무지개 모양의 공이라고? 공은 막 따로 물어올 수가 없던데. 아야. 무지개 모양의 공이라. 무지개? 어? 뭐야 저 위에 둥지도 뭐 있네? 어? 일단 여기 올라가자. 우리 친구 기다려봐. 내가 구해다 줄게. 위쪽에 있을 것 같거든? 어? 찾았다! 뭐야 여기 있는 거였어? 이거였어? 떨고, 오케이. 근처에 있었는데, 어, 저기도 있다. 짠짠짠. 어, 어, 안으로 떨어지면 곤란한데? 안! 어, 널 맞추려고 한 건 아니야. 알겠지? 떨어뜨려 떨어뜨려. 아 그렇지. 두 개는 찾았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을까? 아이고 어? 아까 떨군 거 어디 갔지? 아 일단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하나 됐고. 아까 하나 떨군 거 어딨지? 오잉? 오잉? 여기서 떨군 거 어딨지? 어딨지? 이런 데 있는 거 아닌데? 어잉? 아까 내가 떨구지 않았어요? 위에서 보자. 아 꼈어. 아 꼈어. 뭔데? 여기서 안 올라가지니? 어잉? 이상하다. 얍. 내가 여기서 떨군 게 밑으로 떨어져서 어디 갔지? 오, 어디 갔지? 분명히 밑으로 떨궜는데. 아니 이럴 수가. 다시 나갔다 올게요.
저장되진 않았겠지? 버그인가? 안 돼! 안 돼! 아. 아, 어디 갔지? 어? 아! 어? 뭐야? 이게 저거면 이 공은 어디 있다가 나타난 거지? 뭐야? 얍! 오케이. 하나는 어디 있을까? 하나는 어디 있을까? 바깥에 있나? 뒷마당에? 어? 저쪽 위에 뭐 있는데? 잠깐만. 아야야야. 저쪽 위에 뭐 있어요. 쭉 올라가봐. 얍!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오오오오오. 저쪽 벽에 뭐 있는데? 비켜라. 아. 이거에다가? 위에서 보면 또 보이지 않겠어요? 뒷마당에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니야, 여기 다 그냥 야구공. 그냥, 아, 그냥 테니스공. 여기 아니야. 이렇게 멀리 있을까? 이렇게 멀리 있을 거 과연? 반짝이는 공이라고는 했는데, 아이고. 어디 있는 거지? 얘는 그냥 테니스고. 여긴 처음에 왔던 곳이기 때문에 공이 따로 안 보였단 말이죠. 하나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멀리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두 개가 근처에 붙어 있었던 걸로 봐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젠장. 이쪽 넘어오면은 못 넘어가네. 저쪽에도 물 있을 건데. 아, 됐다. 이 위에 있나? 가능성 있다. 가능성 없어. 아니었어. 옥상에 있나? 오. 옥상에 있을 수도 있어. 옥상엔 딴 게 있네. 아, 모자가 있네? 어, 개모자다. 혼자 있고 싶을 때 쓰는 모자래. 어, 귀여워. 어, 여기 뷰 좋다. 아이고. 고개 좀 들어줄래? 아니야. 그치. 어머,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살짝. 오케이. 여기서 확대를 좀 하고
아 이거 너무 확대인데? 잠깐만. 탈각! 됐다. 가자. 위에서 보면 또 다를지도 몰라. 진짜 안 보인다. 근처에 없나? 아니 새들이 똥을 뭐 이렇게 많이 싸냐? 똥을 진짜 푸짐하게 싸네. 올라가자. 이 주변을 쭉 훑어보다 보면 어딘가에 무지개 공이 무지개 공이 안 보이네. 안 보이네? 뭐 이만큼 높은 곳엔 없는 건가? 안 보이죠? 저쪽으로 넘어가도 똑같을 것 같은데. 공을 내놓아라. 하나만 있으면 되잖냐. 이거 무지개공 아닌 거 맞죠? 그냥 일반 테니스 공이잖아. 아, 이 강아지는 어디까지 공을 가져갔길래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간 거야? 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데 안에는 없고. 이런 통 안에 있나? 아닌데, 이런 건. 여기는 막혀 있는 공간인가 보네. 멍멍아.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기억하니? 공 하나는 두두두두두두 쿵 소리가 났어. 플라스틱 같은 거 안에 있나 봐. 플라스틱 같은 거 안에 있다고? 어? 아하, 여기 있었구만. 진작에 물어볼 걸 그랬네. 아, 진작에 물어볼 걸. 그렇지.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줄 줄 알았다. 이거 줄 줄 알았다. 좋았어. 이거 줄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아, 귀여워! 우리 같이 사진 하나 찍을까? 너랑 내가 친구 된 기념으로 사진을 하나 찍고 싶어서. 구도 좋아. 자, 찰칵. 자, 나 갈게. 그리고 공사장. 공사장은 뭐 여기서도 갈 수 있으니까. 야, 이 뒷모습이 좀 웃기긴 하다. 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공사장이 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깃털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다리 걸기! 다리 걸기! 아, 안 되네. 양아치 짓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
다리 걸기! 아, 안 되네. 아저씨 지나가고 가야지. 아니야, 저쪽으로 들어가자. 어, 막혔어. 저쪽은 아예 막혀버렸네. 아이고.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카멜레온? 아! 아저씨 그새 공구리를 한 번 더 치셨네요. 하지만 어림없지. 우! 우! 어림없지, 어림없지. 우! 발자국 바로 찍어. 이곳 어딘가에 있는 건가? 좀 더 위에 올라가서 볼게요. 근데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공사 현장이 여기만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긴 한데. 자, 잠깐만 다시 볼게요. 아, 이건 깨야지 나오는 건가? 아, 여기 있다. 안전모가 빛나는 곳. 콘크리트가 흐르고 채굴기가 끽끽대는 곳? 여기가 어디지? 채굴기가 돌아간다면 여긴 아닌 것 같네. 어, 뭐야, 뼈다귀가 여기, 오잉? 아까 주워갔던 거라서 안 뜨는 건가? 어, 여기도 있었네. 어. 이제는 이거 탈 수 있어가지고, 포탈 이런 게 딱히 필요가 없긴 하네요. 이러면, 지도를 뚫는 게 먼저인 것 같네? 어, 지도 다 뚫었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지도 다 뚫은 거 아닌가? 생각보다 맵이 작은데? 저 강아지는 뭘 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아직 못 들어가긴 했어. 어디 타고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위에도 그렇고. 공사장이라. 채굴기가 끽끽댄다고? 아까 그 개가 있는 덴가? 그 너구리 있던 덴가? 반대편? 여긴가? 이쪽에 있나? 공사장은 여기도 있으니까. 안전모가 빛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안전모가 빛난다. 안전모가 빛난다? 안전모가 빛난다. 아야야야. 다시 돌아가자. 여긴 아닌 것 같네. 아야야야야. 달리기도 조심해서 해야 돼, 이거. 여기도 낮잠 자는 장소다. 낮잠 자는 장소 발견. 한턴 쉬고. 점프하면 올라갈 수 있으려나? 천천히 가야 되나? 먹고
올라가고 아이고 살짝 내려가 볼까 우리? 어? 아니 거기 아닌데? 이쪽으로 갔다 다시 가야겠다. 아이고 아니 낮잠을 자러 가자고. 오케이. 햇빛이 드는 장소인데? 뭔데 이거? 뭔데? 왜 낮잠 자는 데 아니었어? 오잉? 뭐지? 낮잠 자는 데 아니었어? 그냥 햇빛 뜨는 데야? 뭐지?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밝은 데는 뭐지 그러면? 어? 아니네. 그냥 햇빛이네. 그냥 햇빛이었네요. 아 그렇구나. 그냥 햇빛이었네. 어 여기도 둥지가 있네요. 그냥 햇빛이 드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지. 어? 모자 발견. 짜란. 어! 악마 모자다. 어 귀여워. 이거 쓰자. 아 귀여워. 이거 귀엽다. 공지 있으니까. 으쨔. 오 이게 안 깨져? 으쨔. 다 죽고. 어 저기 초록색 모자 있다. 어? 이쪽으로 뛰어. 이쪽에서 저기는 어떻게 가지? 아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저거는 일단 모자를 본 이상 어쩔 수 없다. 저 모자를 가져야겠어. 일단 올라가는 길을 찾아보자. 여기서 이렇게 저 여기가 아닌 것 같네. 아까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 아까 내가 저기 어떻게 올라갔죠? 아니야 무시하자 그냥. 근데 집이 어디지? 이제 집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스태미너를 다 모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엔딩을 보러 가도 되긴 하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반짝이들을 내가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왜냐하면 저게 잔뜩 있으면 이제 모자를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긴 초반에 왔던 데구나. 지도를 봅시다. 집 모양. 집으로 돌아가야지. 맞아. 집 모양을 보고 따라갑시다. 아! 그럼요. 이거 모자 다 찾으려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아까 거기로 돌아가자. 우다다다다. 이쪽도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일로 간 다음에. 어? 잠깐만 여기 캔버스가 없네? 그러면 안 찍히나?
아, 찍히긴 하는군요. 우와, 다 엎질러. 마지막으로 나의 발자취를 남겨. 다양하게. 발자취를 잔뜩 남기고 가자. 자, 집이 저긴데 잠깐만, 이쪽이 아닌가? 아, 반대편이네. 아, 이쪽이 아니네. 아, 오리 있는 데로 가야 되는구나. 아, 여기가 아니었구나. 이쪽이 아니었네요. 가자. 다시 가야 되겠네. 이쪽이 아니었어. 이 앞쪽이, 이 앞쪽인가? 아, 여기구나. 아, 이거구나. 오, 아, 이거 저거부터 타고 올라가야 되네. 오케이. 되겠지? 그렇지. 체력을 다 모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나나.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오케이. 와, 근데 주인이 고양이가 이렇게 담장 그 덩쿨 타고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하려나? 집을 찾아서. 어, 까마귀다. 이런! 여긴 볼 거 없어! 뭐야. 이런, 남의 집 털고 있었네? 집을 털고 있었어, 이 양아치. 어, 여기 열쇠. 뭐, 여기 뭐 많다. 어? 다른 고양이다. 어, 뭐야, 저런 게 있었어? 위를 안 보고 살아가지고. 어, 안녕? 아니네? 고양이가 아니라 너였구나. 도시의 모든 배수관이 터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시간선이 완전히 마시 가서 지금 당장이지만 어제이기도 한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 뭔 소리야? 배수관을 다시 붙인 것 같아. 하지만 풍선껌이 영원히 버텨주지 않을 거고 도시 전체는 지금 물로 뒤덮여 있고. 아, 이게 다 지금 배수관이 터져서 그런 거구나? 어? 안녕하세요. 아! 너구나, 야옹아. 아, 죄송해요. 저 때문에 놀라셨나요? 아, 조금. 여기 위에는 아무도 잘 안 오거든. 그냥 개쿠와 나뿐이야. 또 나왔다, 개쿠. 저건가? 우와, 그거 진짜 개쿠예요? 아, 저 도마뱀이 개쿠인가봐. 모르겠네. 최소한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어, 아니야? 저거 아니었어? 타누키씨, 아직은이라는 뜻이 뭔지 물어보면 후회하게 될까요? 꽤 간단한 일이야. 매일 난 이 위로 올라와서 점심을 먹고 개쿠와 이야기하지. 개쿠가 답하게 되면 진짜인 거겠지? 모형이라서 진짜라고 얘기 안 하는 거구나. 대답하지 않으면요? 그래도 난 점심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생각할 곳이 필요해. 이 사랑스럽고 햇볕이 잘 드는 곳도 괜찮지? 그거 말 됐네요. 거기는 제 창가 자리랑 많이 닮았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 그래. 기어 올라가는 거 행운을 빌어. 아, 고마워요. 그리고 개쿠 이런 행운을 빌어요. 고마워. 개쿠가 대답하면 말해줄게. 그렇구만. 저 친구는
저 친구가, 저 도마뱀 친구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저기서 매일 여기서 가는 게 낫겠지? 그냥 도시의 수도관이 터진 거였어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못하겠는데? 스태미너 때문에 고양이가 너무 느려. 일단 이 밑으로 얍! 떨구고 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걸 다 줍고 이 위에는 뭐 하는 곳이지? 아, 이 위에도 있네. 밑에는 아무것도 없겠지? 어, 오리 친구들! 뭐야! 뭐야, 너네들 왜 여기 있어? 아니, 얘네들 왜 여기 있는 거야? 언제 여기까지 왔지? 이런 높은 곳에 산다고?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어, 잠깐만. 왠지 이곳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응, 아무것도 없어. 뭐라도 숨겨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쓸데없는 움직임. 아, 뭔가 숨겨놨을 줄 알았는데. 잠깐 쉬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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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턴 쉬고 가죠. 핫 핫. 안 깨지는 거 신기하네. 고양이가 발로 밀치는 순간은 깨지더만. 오케이. 어, 뭐야, 여기 소꿉놀이. 어, 뭐야, 이건 안 쳐지네. 애기가 사는 집인가봐요, 여기는. 아이가 있는 집인가봄. 와, 도대체 이 큰 건물 꼭대기에 살면은 월세가 얼마이려나? 생각보다 괜찮은 도시로 보이는데? 와, 뷰는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어, 이거 위쪽이네. 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이. 어? 오리 아빠. 일단 일로 가봐. 오리 아빠 밑에서 뭐 하는 거지? 핫! 어, 이 밑에도 뭐 있다. 아이고, 너무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쪽으로. 어, 길이 점점 복잡해졌어. 아니, 복잡해졌어? 복잡해지고 있는데? 또 보네. 이 위에서 보다니 정말 반가워. 저번에 도와줘서 진짜 고마웠어. 이 시대의 영웅이야. 도움이 되어서 기뻐요. 멋져, 아주 멋져.
네? 최근에 우리 애들을 보진 못했겠지, 안 그래?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지? 하루에... 아, 도대체 아빠가 아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아까 보니까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던데 또 잃어버렸어? 걱정 마세요. 새끼 오리들은 무사해요. 발코니 중에 하나에서 수영장을 찾았더라고요. 오, 천만 다행이야. 바로 가서 합류해야겠어. 수영하기 완벽한 날씨지. 정말 편하네. 너도 같이 할래? 완전히 강력하게 싫어요. 물은 우주에서 가장 불편해요. 하지만 제안은 감사해요. 전만해. 안전한 여행하렴, 야옹아. 아빠가 금쪽이들 키우느라고 힘들겠어. 응? 저건 어떻게 먹지? 피지컬로 먹었어야 하는 건가? 저걸 깨고 먹어야 되는데 깰 타이밍이... 아이고 역시 달리면 안 되겠네. 아빠 비켜봐요. 여기서 뛸 수 있겠지? 아니야? 못 뛰어? 잠깐만. 되네. 아, 안 닿아도 되긴 되네. 저 발모양 안 떠도, 아이고. 발모양 안 떠도 되긴 되네요. 오! 어이씨, 큰일 날 뻔했네. 완전히 떨어질 뻔했네. 아마 떨어지면은 죽지는 않더라도 다시 시작하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오! 됐다. 오케이. 어, 하나 떨어졌다. 하나는 바깥으로 떨어졌는데? 아니네? 아야. 어찌 보면 약간 올리업 같기도 하네. 좀 더 안전한 올리업일까나? 안전한 거 맞나 싶긴 한데. 왼쪽의 건물은 완전 폐건물 같네. 와씨. 선생님 안 보여요. 어이구. 어이구. 이야, 뷰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저 건물에 있는 거 다 보이네. 저 위에 하나 있고. 아까 그 못 먹은 거구나. 못 먹은 모자. 점프. 점프.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집이다! 집에 도착! 도착했습니다. 아이, 귀여워. 어디 갔다 왔니? 어? 네 이름이 뭐야, 작은 야옹아? 우리 고양이 이름 적어줘야지. 미니야! 미니. 각인 목걸이. 미니로 해놔야겠다. 어, 까마귀다. 해냈구나! 해냈어요! 아니, 근데 주인도 좀 그러네. 아니, 고양이 위험하게 저런 데서 잠을 재운다고? 문을 열어놓는다고? 철창이라도 해놔야지. 이거 위험하게.
그리고 봐요, 우리 인간이 선물을 줬어요. 뭐라고 써있는 거야? 제 이름이에요. 잠깐, 너 이름이 있었다고? 마음에 드는 걸? 내 본명은 까막포드 까막소프 3세야. 이름 기네. 멋있다. 이름 완전 멋있다. 까막포드 까막소프. 그러게요, 귀족인가봐. 오, 까마귀 말고 그렇게 불러드릴까요? 아니, 사실 그러지 말아줬으면 하고 강력히 바란다. 뭐 바란단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로 작별인가요? 뭐? 당연히 아니지. 원할 때 언제든지 내려와서 우리 모두를 만날 수 있어. 자, 이제 가자. 남은 할 일이 엄청 많고, 찾아야 할 반짝이도 있고, 반짝이를 줘야 할 훌륭한 까마귀 친구들도 있고. 사실 지금 당장 지도에 표시해줄게. 어? 잊지 않도록. 곧 확인해볼게요, 까마귀씨. 하지만 먼저 전 잠 좀 자야겠어요. 아닌가? 아 맞네. 먼저 이 넓은 도시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낮잠 자리를 만끽하고 싶어요. 알겠다. 나중에 봬요, 까마귀씨. 그러지. 그리고 반짝이 잊지마. 땅땅땅. 그냥 까마귀였네. 와! 다 못 먹은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플레이했네요. 아, 이 게임 귀엽네.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요. 모자도 귀엽고, 일단 이 게임의 큰 장점, 귀엽다. 단점? 단점은 오늘 하면서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버그 빼고는 뭐 괜찮네요. 스트레이는 좀 암울한 내용이었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도시의 그 집고양이가 도시를 여행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점프도 괜찮고 점프 거리도 괜찮고. 새가 여기까지 올라오네. 고양이는 옳다. 귀여워. 노래도 좋아요. 이거 모자까지 다 모으면 가격값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래픽도 그렇고 마음에 들어요. 얘 가격이 27,000원이긴 하거든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할만했다? 얘 느낌? 빰빠밤. 다 먹으려면 20시간 정도. 꽤 오래 걸리네. 이거 한번 쭉 볼까? 어우, 되게 많다. 엄청 많아. 노래가 좋아. 오케이. 계속하게 하면 어떻게 뜨지? 아, 계속하게 하면. 오, 집 구경 좀 해볼까요? 제작진인가? 어머, 귀여워.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서 못 나가나? 나가는 건 안 되나 봐요. 캣타워 올라가기. 사진 한번 찍자. 아, 표시가 다 돼있다. 잠깐 쉬기. 잠깐만. 샥. 아이고, 눈 감지 말고. 넌 서 있는 게 더 귀여운 것 같다. 앉아. 그치. 다음에 오케이, 됐다. 하고, 아, 여기 새가 모이는 자리랑 모자가 있는 캡슐이랑 다 표시가 뜨네.
예전에 말하는 고양이 통 같이 생겼네. 말하는 고양이요? 아, 근데 좀 닮은 것 같기도 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말하는 고양이. 내 고양이 너무 예뻐. 우리 미니도 사진 찍으면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아, 재밌었습니다. 일단 저장을 하고 여기까지. 귀엽다.